아돌라스쿨 홈커밍데이를 맞아 저희 기숙사를 찾아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이게 뭐야? 와, 뭐야? 엄청난걸? 아니, 아돌라스쿨이, 아니, 진짜 너무 커져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기숙사를 이렇게 오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너무 넓다. 와, 와 너무 넓다.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약간 유럽 느낌이 나는 아. 이렇게 아름다운 기숙사를 역시 K 선배님이 K 선배랑 잘 어울리는 걸 K 어 아니, 선배님이랑 우리가 여기 처음 온다고 해요. 또 완전 깔끔하게 했다고 하던데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내가 소개해 준게 여기 내 방이야. 여기 내 방인데 나도 이제 오늘 알게 됐는데 여기가 내 방이더라고. 아, 여기 내 방이야. 아직 문 고리 안 만들어가지고 제작하고 아직. 아 여기 이제 우리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더라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귀 다음에 그려놓을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제 기숙사, 아돌라의, 우리 지금 이렇게 홈커밍데이 오늘. 기숙사, 환영합니다. 너무 좋다. 진짜 처음인 거잖아요, 저희가. 그치, 여기가. 오늘 처음. 처음으로 딱 기숙사 오픈하자마자 제일 깨끗할 때,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어때요? 지금 마음에 드나요, 여러분? 어떻게? 너무 마음에 들고, 일단.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선배님, 주기 선배님 말고 또 선배님이 계신 걸로 아는데 지금 알바 중. 지금 알바 중이라서 조금 있다가 알바 근로장학생. 알바생이라서 알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이제, 살아야 지금 선배님들처럼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래. 아니 너희 방은 어때? 지금 봐봐. 너희 방 여기 우리 방이 어때? 여기 영광이 컴퓨터. 내 방 여기서인데. 내 방 여기서인데. 맞아. 너 게임 좋아하지? 맞아요. 형. 나 너무 좋아해요. 민혁이 여기 편하게. 편하게 쉬자고. 자, 나 게임 좀 하고 있을게요. 이거 되게 몰입하기 힘들다. 잘한다. 형이 게임. 그치. 하고. 내 집 같은 편안함. B2B 이제. 예. Travel whole world. 봐봐. 와우. 모든 곳으로 이제 세계 투어. 와우. 세계 투어 콘서트. Unbelievable. 하라고 또 이렇게 또. 위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아, 역시. 이미 많이 해봤지만. 아, 감동이야. 감동이야, 형. 반말할지, 높임말할지 모르겠지. 나도 그래, 사실. 우리 컨셉. 나도 이제 컨셉을 네. 오늘 이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편하게 저기, 오늘. B2B. 아, 근데 일단 박수치고, 우리 다같이 가지. 와, B2B. 첫 기숙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픈날 또 이렇게 와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상암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신입생 이제 중에서도, 우리 때문에 기숙사에 이제 지원을 한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역시. 우리가 뭐라고? 아니 또 B2B 하니까 또 이제 다들 이제 신입생들이 지금 너무 지금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반응 어떻게 한번 볼래? 지금 반응 저기. 지금 저기 다 신입생들인 거예요? 다 신입생들 지금 난리가 났어. 반응 좀 볼까? 지금 7만 명이 지금 잠깐만 있어. 7만 명이 아닌가? 잠깐만. 엄청난 지금 지원자들이 있는데. 신입생들아 미안. 이게 딜레이가 좀 있어. 딜레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기광 알바 한다니. 알바 얘기가 지금 아직 그 정도예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알바 열심히 하고 이제 근로장학생 때문에 지금 예, 딜레이가 있습니다. 자. 김민준 귀여워.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구공탄.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아니 B2B 최근에 그저께 활동 마쳤잖아요.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진짜. 너무 잘 봤고 정말 저는 이거 봤죠. 이거 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봤죠. 영광입니다. 아웃사이더. 저는 오랜만에 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 알바 끝났다고 지금 연락이 방금 지금 들어왔어요. 텔레파시를 지금 기광이가 알바 끝나서 지금 이제 거의 도착을 했다고 지금 이제 헐레벌떡. 그렇습니다. 예. 진짜 바쁘다 현대 사회. 그렇죠. 근데 반응이 지금 와, 이렇게까지 진짜 신입생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다. 진짜요. 아니, 우리를 보고 이렇게 또 동아리 신청을 해 주신다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신입생들 보는 앞이라 그런지 더 약간 에너지가 샘솟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오늘 이 기숙사 우리 이제 첫 오픈 파티는 사실상 이제 음식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진짜 B2B 또 활동도 이틀 전에 끝났고 하니까 오늘 진짜 스페셜하게 음식을 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건강 음식 어때? 건강 음식. 브라보. 건강한 좋아. 거 좋아. 뭐 제일 좋아요, 음식? 이제는 건강을 너무 챙겨요. 저 그래서 공진당. 그치. 먹고. 오, 맞아요, 공진당까지 맞아요. 챙겨 먹어. 네, 보양식 너무 좋아요. 와, 뭐, 보양식 좋고. 삼계탕. 전복. 장어. 오. 장어. 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브라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우리 요새 또 배달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야. 배달 어플 또 이제 여기 지원센터로 이거 음식을. 이거 PPL. 아, PPL 아니고. 아니고. 이게 아니고요. PPL 아니고. 네. 안 나오게 해서 음식 한번 시키도록 해줘. 와! 근로장 학생! 선배님! 우리 기광! 기광 선배님! 기광! 우리 기광이! 아유, 오랜만이에요. 땀을 많이 흘렸네요, 우리 기광이 진짜. 고생했어, 기광이. 아니, 왜 우리가 두 분들을 위해 또 얼마나 사주시려고. 맞아. 아, 그러니까 제가 또. 그리고 앉아, 일단 앉아, 앉아. 너무 고생했어. 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네.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비싼 거 사줘야 되겠다. 최고 조금 늦었습니다. 어떡해. 아, 내가 오늘 아니 비투비 그저께 활동 끝나가지고 내가 이제 내가 지금 또 하려 그랬는데 기환이가 결론적으로 또 돈을 벌어가지고 기환이가 또 골라서 갑자기 제가 갑자기 기환이가 또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럼 내가 제일 부자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양식 위주로 보양식 위주로 진짜 시켜? 어 진짜 그치 이걸로? 이거 지금 시키는 걸 리얼인 거죠? 아, 지금 시키는 걸 리얼. 지금 이렇게 리얼로? 자, 시킬게요. 뭐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뭐 장어 먹고 싶어 선배님. 장어. 말투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약간 이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은광이도 아니 반전인데 내가 지금 존댓말을 해야 될지 이게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나는 이거 먹고 싶어 선배 이거 무슨 나는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반말을 계속 섞어서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지금 이게 컨셉이 근데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선배님 편하게 우리는 편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또 이제 뭐 제가 사실 나이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제가 형이긴 하지만 사실 뭐 굳이 그렇게 말을 높임말 안 해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부정하게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죠. 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제가 알아서 활동이. 뭐 활동이 끝난 지가 이틀 전에 아웃사이드 활동이 끝나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몸보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저희 그런 거 안 먹어도 돼요. 랍스타 그런 거 아우 진짜 괜찮아. 아니 랍스타보다는 캐비어 아니 괜찮아요. 캐비어 네, 진짜 괜찮아요. 샥스핀 샥스핀 난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샥스핀 캐비어 진짜 크레이피쉬 그런 거 괜찮아요. 아 그렇다면은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걸로 일단 제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담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좋다. 요거 좋다. 야! 야, 됐다. 정확하게 네 명이니까 제가 두 개 담았습니다. 그렇지. 잘 드래. 열심히 살아 요새. 아니, 그만큼 적게 시키지만 몸에 좋은 걸로. 아. 한번 시켜 보겠다. 이렇게 좋습니다.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기왕이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예예 예. 도착을 했고 기왕이까지 도착을 했으니까 자 오늘 사실 아돌라 스쿨이 또 이제 이를 기숙사로 해서 새로 이렇게 또 오픈을 하는데 첫 손님이 이제 우리 B2B. 아 그렇죠. 오늘 저희 이제 기광이랑 또 제가 아주 열심히 또 이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또 B2B 나왔으니까 즐겁게 한번 이끌어 가도록. 예! 예스! 선배님!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돌라 스쿨에서는 네네. 사실 전설의 3대 동아리가 있어요. 전설까지. 전설의 3대 동아리라고 합니다. 네. 와우. 누구죠? 바로 하이라이트. 아유. 하이라이트. 전설은 아니고. 그리고 2PM. 완전 넘어갔어. 넘어갔어. 그리고 B2B 아닙니까? 아, B2B. 아유, 부끄럽습니다. 가장 입학하고 싶은 학교. 네. 가장 입학하고 싶은 정말 그런 기숙사가 이제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2PM 동아리와 하이라이트 동아리에 그렇죠. B2B 동아리를 같은 선상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겸손합니다. 지금 아웃사이더 그저께까지 열심히 이거 하고 왔는데 지금 선배님. 뭐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겸손했어요? 아, 네. 너무 겸손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간 뭐 또 이렇게 저희를 보고 가입하고 싶은 신입생들도 있으니까 그쵸. 간단하게 자기 동아리랑 본인 소개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부터 할까요? 네, 기관부터. 예. 네. 자, 뭐 그러면 저는 한번 새롭게 한번 요런 시스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안녕? 난 기광 선배야. 나는 아돌라 스쿨에서 가장 핫한
하이라이트 동아리 회장이거든. 자, 우리 하이라이트 동아리에 가입된 신입생들은 라이트라고 불러요. 오, 라이트! 나도 라이트야! 너가 왜 실버 라이트! 실버 라이트! 와우! 와우! 근데 라이트는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일까, 선배? 응가! 너무 대본 읽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이거, 좋아. 이런 컨셉 너무 좋아서. 너무 대본에 치중한 말투를 안 써도 되는 거. 그치, 그치. 편하게, 편하게. 그래, 선배. 아니, 보통 근데 이렇게 선배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선배지만 나이가 어릴 때 보통 선배라고 하지 않아? 이해를 못 했나? 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선배라고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나보다 이제 선배님인데 나이가 어린. 나는 나보다 나이는 어린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 선배라고 하잖아. 님자를 보통 붙이지. 이상하게 반존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근데 은광이랑 기화이가 나이가 동갑? 아, 은광이 한 살. 아 제가 이게 또 애매. 아 빠른이지. 빠른이요. 나 빠른이야. 반가워. 우리는 빠른 MC. 누구보다 빠른 MC. 우리는 빠르죠. 누구보다 빠른 MC. 누구보다 빠른. 근데 우리 기광 선배님은. 족보 정리를 확실히 좀 하는 스타일이어서 확실한 스타일. 아 확실하게 이제 형. 그냥 씨 할 거면 씨 해라. 맞아 맞아 맞아. 뭐 형 할 거면 형하고 동생 할 거면 동생 해라. 이게 참 중요해. 맞아 맞아. 또 우리 누구보다 빠른 MC.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우리 B2B의 팬분들은 오해 없었으면 참 좋겠고 어쨌든 우리 라이트는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물 말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빛 빛이죠. 라이트. 그래서 우리 하이라이트에게는 그 빛과 같은 존재다. 부르고 있습니다. 네. 최고의 미사여고였습니다. 아유. 와, 아름다운. 예. 자, 그렇다면 또 우리 B2B 우리 은광 후배가 소개 좀 해주시죠. 잘한다. 안녕 신생들. 아니 너무 청청이랑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안녕 신생들. 나는 옆방에 사는 은광 선배야. 옆방. 하이라이트 동아리보다 나와 민혁이가 가입되는 B2B 동아리가 짱이라고! 와우! 아, 잠깐만! 이거 안 돼! 우리 라이트 분들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오해 없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우리 본투비트! 비트를 위해서 탄생했다! 라는 뜻이야. 이거 적어도 너가 해라. 왜 끝이야? 그리고 민혁아? 너가 해줘. 아, 내가 해줘? 그리고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리슨업. 얘들아 잘 들어. 우리 B2B 동아리 신입생들은 멜로디라고 불려. 멜로디. 비트와 멜로디가 만나서 음악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 약간 무슨 뮤지컬 약간 공연 같은 분위기가 좀 나네요. 그다음 민혁이가 해줘. 민혁이가. 좋아요. 우리 B2B 동아리에 들어오면 답답한 일상 속에서 나다움을 찾아주는. 나다움. 그렇지. 아 역시 또 그런 역시 뮤지컬 사이다 같은 선배가 되어줄게. 아웃사이더. 자 그리고 또 있어. 계속해. 아직도 남았구나. 그리고 우리 동아리는 길어. 음악과 길어. 체육 둘 다 강하다고 할 수 있지. 보컬 실력을 높이고 싶거나 혹은 운동 실력을 높이고 싶은 친구들이 언제든지 찾아오면 된다고. 은광이가 열심히 알려줄 거야. 그렇다면 마지막은 내 차례인가? 왔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내 차례인가? 전설의 선배님. 준 선배님은 요 2PM 동아리에 준케이 선배라고 해. 와. 우와, 야, 날아갈 것 같아. 야,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직 잘하고 있냐. 이렇게 시간 이렇게 흘러도 정말 너무 잘한다. 나는 준케이 선배야. 2PM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오후 2시에 듣기 좋은 음악을 한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와. 그렇다면 2PM 동아리 신입생들도 애칭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동아리는, 신입생들은 핫티스트. 핫티스트. 요새는 핫티라고 불러. 핫티. 핫티. 근데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면, 언제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지. 그런 어떤 우리 집 같은 편안함. 와우. 편안함을 줄 수 있고 지루한 일상 속에 Can you feel my heartbeat? 핫 하트비트. 하트비트 같은. 이렇게 정말 가슴을 이렇게 뛰게 해줄 수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기분 좋게 해야만 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야. 와우. 아, 너무 와, 오랜만에. 와, 이거 선배. 이거 되게 짤로 오래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구나. 우리 하티들도 이런 모습은 처음 봤을 거야. 야. 질 수 없다. 네, 자. 역시 우리
아, 역시 우리 준 선배였어. 준 선배. 준 선배. 준 선배. 준 선배. 하나만 하자. 알았어, 민 선배. 아, 민 선배. 야, 민 선배 좋다. 민 선배. 야, 민 선배로 가자. 아, 민 선배. 어, 민 선배 괜찮다. 우리 신입생들도 아돌라스쿨 3대 전술의 동아리에 들어와서 우리처럼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 아, 예, 아, 아, 좋다, 좋다, 좋다. 아,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아저씨 같다. 아, 근데 아니야. 우리끼리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아니, 아니 이제 최근에 기왕이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기왕이랑 또 방송을 한번 했는데 기왕이를 봤는데 너무 그냥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기왕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아.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유지를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하고 물어봤더니 아, 정말 뭐 그냥 내가 봤을 때 타고난 것 같은 그런 이제 타고난 이 어떤 외모 유지. 한 미안한데 갑작스럽게 미안한데 외모 유지 비결 한번 좀. 갑작스럽게. 네, 갑작스럽게 말하자면 누구 더 빠른 MC. 아 그냥 다른 다음 거 하면 안 돼. 근데 외모를 너무 좋아서. 아 그냥 뭐. 아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안 늙고 그대로 다 멋있게 참. 그러니까.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요 얘기가 다음에 이제 할 얘기였었는데 네. 기왕 이제 진행해 주세요. 오, 네. 너무 빠르시네. 네, 부드러운 진행할게요. 네. 부드럽게 갈게요. 네, 자 어쨌든 신입생들이 오늘 처음으로 우리 기획사에 놀러 온 거라서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나도 신입생 친구들한테 궁금한 게 좀 많은데 뭘 제일 궁금해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신입생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거 몇 개만 골라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선배답게 모르는 거, 그리고 신입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와우! 와우. 자, 그러면 재밌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댓글이... 다 급식 같대요. 급식, 급식, 우리. 아, 그렇죠. 아 이렇게 원래 어렸을 때 우리 이렇게 막 수다 떨고 놀고 이러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진짜. 네. 얼마나 기억이... 어려진 거야 급식이면. 아 광 선배 선배 맞나요 후배 같은데. 아 선배. 밥 사줘 선배. 저 구공탄은 뭐예요? 구공탄 뭐에 크크크 기억. 구공탄. 아 구공이어서. 아 그래서. 유일하게 그래가지고요. 오, 좋네. 90년생이구나. 자, 민준이 선배는 오후 2시에 뭐예요? 그래요, 2시에 뭐예요? 오후 2시에? 네, 뭐예요? 우리 오후 2시에 네. 스케줄에! 와! 아,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 민준 선배 노래를 잘하려면, 하고 끊겼어. 아닌가? 그러니까, 잘했었나? 아, 잘했었나? 아, 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댓글. 저도 궁금한 저 네.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 뭐요? 메뉴 뭐 시켰나요? 아, 우리 이광 선배님께서 메뉴는 사실 우리를 위해 또 뭘 시켜주셨어요? 진짜로 우리 또 우리 B2B 친구들이 활동 그렇죠. 끝나서 지금 몸이 허할 거예요.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진짜로 이제는 이 나이대에 맞는 건강식을 먹어야 된다. 혹시 뭐 알레르기 있는 거 있어요? 다 잘 먹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다행이네. 그러면은 아까 그게 우리가 그 어제부터 계속 전화로 그렇죠. 회의했잖아요. 상의를 뭘 시켜줄까? 상의를. 아, 우리 그걸 시키기를. 잘했다. 우리도 이런 선배가 돼야 된다고. 진짜로. 너무 존경스럽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댓글이 동아리 회비 걷냐고, 이 동아리. 동아리 회비. 어떻게 할까요? 뭐 아닙니다. 이제... 여기는 우리 민 선배님이 모든 걸 이제. 네. 우리 광 선배님과 두 분이 합의하에 모든 걸 이제 총대 메고 그치. 모든 걸 해결하는 그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믿고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후배들의 회비를 전혀 걷지 않네. 그치. 우리 학교 저기 회장님이 다 이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예.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B2B 동아리 가입 자격은 뭐예요? 라고 하셨네요. B2B 동아리 가입 자격. 가입 자격 뭐예요? 그 우리 B2B 동아리의 가입 자격은 머리 탈색해야 머리 탈색 머리 탈색과 청청을 맞춰야 되나? 우리는 탈색과 청청이 이게 우리의 트레이드마크야.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다 지금 두 분 다 탈색. 예, 네, 맞아요. 두 분 다 탈색. 살짝 색감이 다르긴 하죠. 빠졌었는데 지금 다 빠져서 활동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빠져가지고. 자, 여러분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탈색이 네. 청청. 약간 좀 모발이 손상이 좀 되어 있어야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네 머리 무조건 탈색하고 여러분들 이제 B2B 동아리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은광이랑 이제 민혁이는 뭐 하고 지냈어요? 최근 근황 좀 이제 우리 일단 뭐 저희는 B2B 동아리를 네. 또 최고의 동아리로 만들기 위해서 신입생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또 활동을 했죠. I wanna be an outsider.
남들과 똑같고 싶지 않아 앤업사이런. 야, 아, 진짜 잘한다. 에너지가 내가 봐서 활동을 한 진짜 2년은 연속으로 음반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거의 2년 매주 연. 기계예요, 기계. 오, 누르면 기계. 나와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 알기로 또 우리 은광 씨는 또 뮤지컬. 아. 아, 뮤지컬 또 하고 있잖아요. 와우. 빛빛 하늘이여 내게로 오라. 와. 와, 진짜 잘한다. 이 에너지가 여기 약간 뭔가 모음 저기 발 끝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저 에너지를. 아니, 주크박스 다니고 누르면 나와.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늘 대기 중입니다. 아, 누르면 나와. 와. 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 활동 최근에 음반 활동을 이제 그저께 마쳤는데. 음반 활동 봤어요. 너무 신나게 하고. 아, 나 은광이가 나는 그 음반 할 때 봤는데 저번에 어디서 했는데 딱 은광이가 그 장면에 비추는 게 있었는데 뭔가 네. 여기서 딱 한 요쯤에서 약간 이렇게 뭔가 하는 그 안무가 있는데 초반에 벌써. 창섭이 맞아. 해서 거기서 다양한 이렇게. 약간 다양한 포즈들을 맞아. 계속 바꿨지. 네, 맞아. 재밌게.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카메라에 정확하게 잘 잡히니까, 잘 잡아주시니까,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또. 후배들 모니터까지 이렇게. 아니, 저는 뭐 음악방송을 즐겨봅니다, 요새. 참선배야. 이거 진짜 쉽다. 듣기 좋은 말이에요, 아주 그냥. 진짜로.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준케이, 그리고 네. 이기광, 서원광, 이민혁, 이렇게 서로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약간 그, 첫 만남에서. 서로 어떻게 느꼈었는지 첫인상 얘기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꽤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맞아요. 돼서 혹시라도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광이를 제일 오래전에 정말 그렇죠, 진짜 기광이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죠. 중3. 기광이를 이제 회사 이제 염생 시절에 이제 만나고 있었는데 같이 살았어요, 우리는 또. 맞아. 살고 남자 기숙사에서 남자 숙소에서 같이 살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추억이 많은데 그때 기광의 진짜 첫인상은 굉장히 이제 곱상하게 생긴 친구가 춤을 엄청 잘 추는 거야. 너무 막 말도 안 돼. 춤을 너무 잘 추니까 막 그걸 보고 와, 진짜 그래서 진짜로 같이 또 이런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 좋겠다. 너무 그리고 너무 매력 있는 동생이니까. 너무 그리고 예의가 일단 너무 바르고 한 번도 그러니까 자기보다 형한테 반말을 하지 않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까워지면 약간 반말하는 스타일인데 기광이는 가까워져도 그래도 형한테 항상 존댓말. 약간 그런 좀 너무나 바른 그 이미지. 바르고 착한 그 이미지. 앞으로도 절대 반말 못 하겠네요. 아니 뭐 앞으로는 지금이야 뭐 같이 뭐 늙어가고 있지만 네, 이제 뭐. 지금이야 그런데 이제 뭐 편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금 한번 놔볼까 생각했는데 아니 너무 좋죠. 아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진짜 예의 바르고 춤 잘 추고 너무 잘 추고 막 그런. 감사합니다. 네. 또 그런 기억이 있네요. 또 이제 뭐 또 가는 게 있으면 뭐 또 오는 게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아, 저는 없나요? 네, 저는 여기까지 제가 것만 드릴게요. 아, 좋네요. 그게 아니고 일단 그러면 약간 제가 교집합이 제일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 이제 뭐 우리 준케이 선배랑 함께 했던 기억도 있고 우리 비투비 친구들이랑 함께 했던 기억도 있는데 저도 진짜 처음 봤을 때부터 아 이런 사람이 진짜 가수를 하는구나. 이런 사람이니까 JYP 연습생으로 있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뭔가 그 당시에 연습생 하면은 되게 약간 뭐랄까 좀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부유하다기보다는 조금 힘들 수 있잖아. 그래서 뭔가 본인을 꾸민다거나 뭐 이런 거에 좀 어수룩하다고 해야 되나? 어색하고 이럴 수 있는데 형은 항상 되게 진짜 연습생 때부터 진짜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준비돼 있네. 언제나 나는 진짜로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옷을 잘 입는 것 또한 되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습생 때부터 맞아. 되게 멋있었고 그리고 월말 평가라는 걸 할 때도 정말 준비를 잘했었고 그리고 또 월평 노래할 때마다 너무 부러웠어요. 형의 그 노래 실력이. 그래서 그렇게 참 나에게는 되게 진짜 가수 연습생은 이래야 하는데라는 인상이 아직도 깊게 남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근데 이건 진짜 최고의 극찬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또 워낙에 또 이제 우리 B2B 친구들은 그냥 처음 봤을 때부터 끼쟁이들. 정말로 그 본인들의 매력이 정말
확고한 정말 실버라이트 그대로 맞아, 맞아. 아 정말로 노래 괴물 맞아 노래 괴물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유 민혁이는 또 진짜 운동도 잘하고 그때 당시에도 몸도 좋고 지금도 진짜 꿀 피부에다가 맞아. 심지어 저는 노래까지 잘하는 모습에 아. 춤도 잘 추고 아. 와 저런 만능캐가 야 여기 어떻게 왔을까 뭐 이런 생각 저 끼가 엄청나 맞아 진짜로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 또 이렇게 야. 들어왔구나 이렇게 좀 첫 인상이 좀 깊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훈훈한 얘기. 너무 훈훈한 얘기가 이제 기광이가 얘기를 했다면 자 이제 비투비 쪽에서 아 이거 산도산이야 계단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너무 좋다. 아니 뭐 아니 굳이 뭐 지원해 필요 없죠. 아니 우리 신 선배. 아니 내 얘기 굳이 안 해도 되고 아니 그만. 왜냐면 우리 군대. 아 우리 군대에서 만났어. 아 군대에서. 나는 아, 그랬구나. 나는 군대에서 그 정말 머리 다 그지 빡빡이에다가 우리는 군대에서 만났지. 그때 너무 반가웠었어. 그래서 이게 뭐 올해는 아닌데 그래도 잠깐 이렇게 보는 너무 반갑고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적을 처음 뵀는데 맞아. 그게 생겨요. 근데 나는 잠깐 봐도 전후에. 근데 난 신기한 게 나는 은광이는 정말 방송에서 그러니까 음악 노래하는 방송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해가지고. 그럼 되게 원래 좀 친한 동생 같은 분이 군대에서 봤는데 은광 안녕 이런 거야. 나도 모르게 나 그래서 처음 보면 당연히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은광 은광 안녕 이렇게 한 거야. 나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내적 친밀감. 맞아. 아, 진짜 참 선배다. 어떻게 그렇게. 그래? 아니 그렇게 모니터를 그렇게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네. 모니터를 했다기보다 난 그 좋아서 프로그램 보다가 노래하는 프로그램 노래 잘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또 그래서 노래 보다가. 근데 저도 이제 또 선배님 뭐 솔로 활동하시는 거 다 보고 보고 야 이거는 절대 이게 자 우리 감성이 바이브 절대 뿜을 수 없는 감성 한국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바이브다. 하면 진짜 감탄했어요 멤버들한테. 야 이거 대박이라고.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기광이 그때 첫 솔로 혹시 기광이 앨범은 또 첫 솔로요? 아니 난 기광이 진짜 솔로 나는 엄청 우월하고 재밌게 봤는데 왜? 아 기광이 솔로 얘기를 좀 해줘. 아니요 저 기광이 얘기를 해줘. 아니 제 솔로보다는 이제 곧 저희 요섭이 첫 솔로. 첫 솔로인가? 아 첫 솔로 아니고 우리 요섭이 솔로가 나오니까. 와 요섭이 솔로 많은 기대 된다. 어쨌든 저희끼리 너무 신나가지고 떠든 것 같아요.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근데 기광이 형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도 안했으니까 근데 제가 연습생을 20살 때 좀 들어와서 그때 막 이제 데뷔 준비를 막 하고 계셨어요. 프로젝트 보고 야 보자마자 난 가수 못하겠다. 아,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 정도면 진짜 네. 이거는 와. 진짜 대단한 친구. 이건 정말 존경 리스펙트와 존경으로 생각한 거야 이거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요 한마디 하고 저는 진짜 요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은광이 보면 왜 항상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 같은지. 왜냐면 저 개구작이 눈빛이 이게 진심 같은데 되게 농담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도 10년째 느껴요. 저는 그래서 정말 매력 있는 동생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너무 떠들었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아둘라스쿨 홈커밍 데이를 맞아서 신입생들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다만 떨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쵸. 또 후배들이랑 서로 알아갈 시간도 필요하니까. 오호. 아, 뭐 이게 쑥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 자랑 시간을 한번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랑. 장기 자랑 아니고 자기 자랑. 아, 장기 자랑은 아까 벌써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예. 자기 자랑. 그럼 자기 자랑이면은 그냥 뭐,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 이거 좋아, 잘하는 거 같다. 거니까 뻔뻔해도 되는 거. 뻔뻔하게. 그냥 진짜 네. 이거는 아, 남들이 뭐라고 하건, 아, 나 스스로는 이게 진짜 난 자신 있다. 하는 거. 너무 좋죠. 좀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야, 재밌겠다. 오호라. 자기가 잘하는 것도 보여주고, 남보다 내가 잘하는 오호. 내 자랑으로 자연스럽게 뺏을 수 있는 거네? 오. 맞아. 아, 지금 약간, 나 은광이 삶의 뮤지컬이 그냥 아예 들어온 거 같아. 어떤 느낌? 아, 그렇구나. 너 그랬었구나. 왜 그랬니? 약간 이런 느낌이. 네, 아니, 이게 대본, 너무 재밌다. 대본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그냥, 네. 이게 첫 회니까 맞춰가는 거죠. 좋아. 편하게 맞춰가. 그럼 누구부터 해볼까? 바로 진행하죠. 오케이. 그럼 그거를 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민혁이, 렛츠 고! 내 자랑을 얘기해보자면 나는 신입생들 잘 들어 나는
균형 감각이 아주 좋아. 오호. 아, 균형 감각. 오호라. 그래서 난 달팽이관이 엄청 타고난 것 같아서. 오. 예를 들면 코끼리 코를 정말 빠른 속도로 뭐 10바퀴, 20바퀴 돌아도 난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 오. 오호라. 야, 이거 증명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증명할 증명을 꼭 해야 되는 거였나요? 아, 그냥 자랑하는 거구나. 네. 아, 증명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거는 할 수 있고. 뭐 살짝 보여 드릴까요? 아, 그럼요. 여기 우리 또 기숙사가 엄청나게 또 커졌으니까 이 뒤편에서 제가 코끼리 코를 빠르게 돌고 와. 정확하게 여기 걸어가서 저 액자를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잘 잡힐까요? 오, 자 레디. 이거 진짜 아무나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어때요? 코끼리 코를 빠르게 돌아서 요 점을 찍는 걸로. 오, 요 점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가서 요 점을 요 점. 그렇지. 오케이. 바로 이곳이 바로 이곳이 어디냐면 B2B 다음 이제 해외 투어할 때 마지막. 파이널. 파이널은 한국에서 하는 걸로 하고 파이널 네. 바로 전에 여기. 오, 좋다. 야, 우리도 그럼 제가 이거 손까지 찍으면 투어 못 하는 건가요, 저기? 아니 그건 아니죠. 아 이만 못 가는 건데. 자기 자랑 시간이니까 너무 그렇게 의미를 예, 주질 않아도 돼요. 선배님들이 정해주세요. 몇 바퀴 돌까요? 10바퀴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예. 20바퀴는 많은 것 같으니까 15바퀴로. 아, 좋다. 솔로몬. 진짜 솔로몬. 그러면은 이게 딱 처지니까 정말 빠르게 돌고 가서 정말 빠르게 오케이. 오케이 시작 하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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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일종의. 진짜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아, 진짜 미안하다.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미안해. 네. 마이크 천천히 좀 차시고. 천천히. 정확하게 찍어서 이걸 지금 정확하게 찍었어요. 지금 자, 일단. 이거 마이크 좀 수리하고 자, 마이크 수리하고 잠깐 오시고. 예, 예. 진짜 민혁이가 지금 저곳을 정확하게 찍었기 때문에 이따가 배달 음식이 도착하면 제일 맛있는 부위를 민혁이에게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더 대단한 걸 만약 은광이가 보여주면, 은광이가 먹는 걸로. 오케이, 아, 좋아.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했어. 와. 네. 아니, 지금 우리 민혁 씨 진짜 지금, 대단하다. 아니, 눈에 피가 쏠릴 정도로 눈이 빨개요, 지금. 잘 나왔어요. 잘 나와. 그러니까 아니 그냥 잘 나온지는 안 나온지는 나중에 집에 가서 그러니까, 보고. 아니 그냥 이게. 아니 뭐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군더더기 없이 맞아.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맞아. 자기 자랑 진짜 완벽하게 자기 자랑 됐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맞아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니 이 나이 때 이렇게 달팽이 광안이 이게 싱싱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진짜로. 싱싱해. 저도 뭐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10바퀴 빠르게 돌아봤는데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요. 이건 자기 자랑 인정. 와, 감사합니다. 보라고. 재미는 없었지만 신기하긴 했죠. 아유, 자기 자랑 있어. 킹왕짱. 킹왕짱. 아주 좋습니다. 지금 근데 정말 이제 팬들 반응을 좀 보면요. 이거 생방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저희 이제 아주 완벽한 진행이. 네. 이 아둘라에 네. 벌써 스며드신 거죠? 네, 그렇죠. 이거 생방이에요? 생방. 네, 생방이죠. 이거 뭐, 생방이니까 이거 마이크 고치고 나온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네. 전혀 녹방이 아니고요. 가까이 네. 기광 오빠. 우리 민혁이. 동안의 운동신경도 좋고 예쁘지. 아유,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또 우리 네. 민혁 씨 자기 자랑 시간 제대로 받고. 네네. 자, 이제. 다음. 자, 은광 씨가 뭐 또 부담이 될 것 같긴 한데. 보여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네. 자, 키로 땅을 뭉쳐. 너무 많아. 아니, 아까 너무 다 해가지고. 약간 저 은광이 보면서 이런 사람이 연예인을 해야 되는 진짜로. 약간 그런 게 느껴져. 약간 연예인의 본보기. 솔직히 한 100살까지 연예인 할 수 있어. 맞아. 정말로. 아, 진짜로. 이거는. 진짜. 가수도 그러면, 했다가 또 예능도 했다가 뮤지컬도 하시고 연기도 하고 진짜 그러면 별건 없고 나는 이제 사실 애교가 좀 많아. 오. 그래서 20종 세트 애교. 와, 20종. 20종 세트 애교를. 애교. 보기가 좀. 그러니까 이게 농담. 아니 또 이제 우리 신입생들 위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농담이에요. 맞아. 20종 확실하게 20종이에요. 확실하게 20종. 20종. 우리가 셀 거예요, 20종. 지금 카메라 감독님 벌써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보여주시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아. 이거를 야. 이거를 연습생 때부터 거울 보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얼마 평가 했었나 이거? 1년에 지금 얼마 평가 이거 다 거친 거죠. 그렇구나. 맞아. 다 검증됐구나. 키보드 때 있었잖아요. 그죠? 애교 월말 평가도 있었어. 아 진짜로. 이거 넘어야 돼. 아 진짜 있었어. 1년에 한 가지씩 추가를 해야 돼. 1년째 하나, 2년째 두 개. 이렇게. 아, 진행을 못하겠어. 아, 너무 이렇게 월말 평가를 했어. 아, 근데 이게 진짜, 야, 애교를 이렇게 잘하기 쉽지 않은데.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식은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근데 이게 네. 다 나는 또 이제 기광 선배를 보고 배운 거라서. 나를 보고? 아, 나를 보고요? 그쵸. 기광이도 좀 애교 또 하면 또. 와. 엄청나죠? 우리 또 기광이 애교는. 아니요. 저는 제 애교는. 썩었어요. 아이, 뭐예요? 말이에요. 기광이 약간 존재 자체가 좀 애교가 있어요. 저요? 약간 딱 이 뭔가 애티튜드나 지금 약간 이렇게 무릎을 감싸고 있는 이 자세도 너무 뭔가 애교. 너무 손을 딱 잡아주시네요. 너무 다소곳했네요. 너무 다소곳하면서도 이 뭔가 정말 그 애교. 예, 아, 좋습니다. 예. 아, 혹시 우리 네. 안 보고 싶잖아요. 혹시 돼요? 네. 아, 어떤 게? 아, 이게 제가 개본에서는 네. 네. 기광아, 20개는 어려워도 10개는 되잖아? 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우리 준케이 선배 제가 10개 하면 저는 9개 되시나요? 점점 줄어들어서 네. 20개, 10개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코너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도 오늘은 우리 또 우리 B2B 친구들이 주인공이니까. 그렇죠. B2B 친구들을 주목받는 걸로 하죠. 맞아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요걸 딱 보여드려요. 같이 요거. 이렇게 다소곳하게. 아이, 귀엽다. 아이, 우리 형들 너무 귀엽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나들어서 그만. 네. 자. 그렇습니다. 아, 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이제 어디 가면 노래로 빠지지 않는다고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 작가님들 해주셨어요. 예, 맞아요. 목소리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윤광이 뒤에서 누가 조종해요? 지금 계속 귀에서 뭔가 이게 들리지만 은광이 같은 경우도 그죠? 오 네. 조종한 대로 야말로 마이크만 잡으면 후배들이 폭발적이 가창력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노래를 잘하냐고 하던데. 그렇죠. 아 진짜로 근데 우리 은광 씨 라이브 하는 거 보면 진짜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저는 맞아요. 이건 진지하게 진지하게 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아 현존 진짜 아이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정말 가수 중에서도 통틀어서도 정말 대단한 보컬리스트라고 저는 되게 보컬이 짱짱한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 미스가 안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엄청 목소리 성량도 엄청 큰 거 엄청 크게 느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광 씨 얘기하세요. 네. 근데 저는 저는 민혁이 그죠? 민혁이 예? 그죠? 민혁이 예. 민혁이가 최고야. 뭐가 갑자기요? 민혁이가 최고야. 갑자기 뭐가 최고야? 아이, 뭔 소리야. 태어나서 너만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오늘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몰라. 아니, 첫 해니까 맞춰가는 거죠. 아, 좋다. 자, 이렇게 말만 해서는 도저히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우리 세 분 다 엄청난 보컬리스트들이에요. 진짜로. 정말로. 아니, 뭐 기광 씨도 엄청. 같이 껴야죠. 왜 그래요? 아니 당연히 완벽함을 좀 갖추고 있으면서 또 겸손 모드로 괜히 이게 아니었구나. 이 무릎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을. 자 그래서 어쨌든간 이렇게 한번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한번 겨뤄보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공정하게 신입생들이 판단을 좀 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좋습니다. 노래 끝말잇기를 한번 해볼 건데 네. 노래를 한 소절 부른 마지막 말과 이어지는 노래를 부르는 게임을 이제 제한 시간 5초 안에 이어서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하면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그치. 이렇게 어로 끝났으니까 네, 그 뒤에 어머나 재밌겠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좀 이게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영어는 안 되잖아요. 영어로 하게 되죠. 어로 끝났으면 영어로 뭐가 있을까요? 팝송. 근데 이제 그거로 우리 집으로 가. All right. 아주 센스 있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누가 먼저 노래를 부를지 정해볼까요? 누가 먼저 부를까요? 저기
궁광이부터 이렇게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요? 어떻게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쪽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 그리고 네. 기광이부터 이렇게 쭉 시작해볼까요? 아, 공평한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오케이. 자, 그럼 방향을 정해 주시죠. 네. 방향을 아 저부터? 아, 첫. 아, 저부터 시작인 거죠. 네. 왼쪽으로 발전. 방향 이렇게 가 있습니다. 오른쪽. 이렇게. 이거는 근데 먼저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시어를 주시죠. 제시어 없습니다. 제시어 없나요? 아, 예, 제시어는 없고요. 그냥 우리. 제시어가 없냐. 우리.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그냥. 아, 그냥 부르고 싶으신 노래. 그렇죠. 됩니다. 네. 아. 저는 이 노래로 하겠습니다. 네. 아유, 긴장되네. 뭐라고 긴장되네. 제가 사실 이 노래는 이제, 군대 있던 시절 아주 위로를 받았던. 네. 네. 오. 이게 생방송이잖아요. 그죠? 네. 아, 너무 부담스러워. 아, 생방송이구나, 이게. 아, 지금 제가 순간 지금 그 노래 멜로디가 지금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서. 네네. 긴장했으니까. 아주 쉬운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송, 이 방송 뭐냐는데요, 지금. 제 방송 이거 뭐니요? 아, 너무 재밌다고, 네. 다들. 그냥,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조금 오. 늦은. 아, 너 이거 같아. 조금 늦. 오. 늦. 사. 삼. 늦지 말아요. 오. 이런 노래 있을 거예요, 어딘가. 늦지 말아요. 오, 나 들어본 것 같아. 오. 1년을 살아도. 오. 늦지 말아요, 1년을 살아도. 아, 이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게임 못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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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돌려라. 나를 사랑했던 내 모습으로. 로? 자, 다음. 로? 로. 오. 사. 사. 삼. 삼. 로니, 로니, 로니.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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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비, 비. 또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비. 비가 온 오. 날에. 아, 처음으로 정확하게 오. 나왔다. 엔, 엔, 엔. 어이에요. 엔, 엔. 엔다에 나왔다. 와. 유. 유우 아니었나요? 유우. 유우도 되죠. 우도 되죠. 우. 우리 집으로 가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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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자. 와. 자. 자, 이제 좀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5, 4, 3, 4, 2, 가지마. 오!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행복해 떠나지 마.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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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위한 마리아. 널 위한 마리아. 마리아. 아, don't care. 아, 이거 오늘 안에 끝내나 이거? 어, 5, 4, 3, 2, 에헤라디아! 야? 야. 야라반야! 야라반야! 야. 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음만 똑같이 안 해도 돼요. 고음까지 질러 그래. 5, 4, 4, 2, 1, 대박! 사실 내가 봤을 때 요번에 은광이가 분명히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아. 살짝 연기를 했어 지금 방금 뮤지컬식 연기를. 그거 한 거야 지금. 난 맞지? 난 느꼈어 지금 방금. 아주. 이 게임.
어, 상당히 참신하고 재밌네요. 너무 좋아요. 아,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어요. 오, 아주 여러 가지 고정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아, 재밌다. 아, 근데 다들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역시 할 줄 아는 친구들이에요. 역시 우리 학교 4대 보컬이야. 4대 보컬이야. 아, 감사합니다.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야, 근데 정말 힘든 수험이었어. 갑자기? 나 반말하면 이제 연기 모드야. 아, 근데 5초 안에 분류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근데 만약 완창을 했으면 이것보다 100만 배 더 잘했을 거야. 근데 은광이 진짜 잘하더라고. 난 정말 인정하고. 아니, 진짜. 우리 만약 지금 신입생들이 지금 이제 B2B 동아리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아, 들어가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만큼의 좀 노래 그쵸? 실력이 또 따라와줘야 이게 진짜 근데 노래 잘해야지만 면접을 볼 수 있는 거야 신입생들은 노래 잘하고 팔색 머리에 청청을 입어야 맞아. 되는 건가? 이게 너무 많은 조건인데 사실은 우리 동아리가 노래들이 워낙 돼서 노래 동아리인 줄 아는 신입생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동아리는 체육 동아리야. 체육 동아리야? 뭐야? 와 점프 박수 점프! 점프 조심. 어깨 조심. 얼굴 진짜 빨개졌어.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게 솔직히 한 손으로 저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그치, 않은데. 이거 말해야 되는 거지, 사실. 은광이는 노래 잘하는 체육인인 건가? 정확해. 나는 사실 체육인이야. 국회가 노래쟁이고. 자, 그러면 은광이는 정말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만능 개구나? 자, 그렇다면 운동까지 잘해야 가입할 수 있는 건가? 그래?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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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광이도 운동을 잘하는데 우리 기광이 운동 잘하잖아. 기광이 운동하는 걸 너무 많이 지금 스펙. 짱짱하게 나 있었던 학생 때. 워너비 몸매. 진짜. 절대 아니고 저보다는 우리 민혁이가. 왜냐면 우리 때 이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돌 육상 대회라. 진짜 메달을 몇 개나 명절마다 진짜 아이돌계 금메달리스트지. 진짜로 대단한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혁이가 정말 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민혁이도 있고 다들 지금 체육계로 뭔가 좀 뛰어난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한번 이번에는 우리가 체력이 좋은지 좀 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뭘 해볼까요? 처음에 그러면은 간단하게 손가락 씨름. 이거 보여주고 손가락 씨름. 손에 딱 걷고 간단하게 이렇게 손을 걷고 중요해. 아이템이 있네. 무슨 아이템? 저 있어요. 잠깐만. 아이템이 대박. 야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손가락 씨름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단 말이야. 너무 귀여운데? 야, 스테이지까지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잡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땡땡땡 하는 거. 너무 귀엽다. 오케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또 대결해볼까? 어떻게 대결해볼까요? 자, 대결을 이제 어떻게 팀이 뭐 이렇게 은광이와 기광이 그리고 저랑 민혁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좋은데요? 팀을 이렇게 그럼. 오케이. 우리 그러면 광대 광. 오케이. 은광 기광. 오케이. 바로 한번 가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일단은 이렇게 맞잡고 상대방의 엄지를 5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이기는 걸로. 3초. 오케이. 3초. 자, 갑니다. 와, 나 손가락이 짧은 거 아니고. 여러분 준비하시고 자, 지금 됐나요? 손가락. 자,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서로 여기 받쳐주고 같이 받. 이렇게.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준비하시면 카메라 잘 나오죠? 자, 시작. 완패. 와, 역시. 와, 이렇게 해서 팔굽혀펴기 보여주고 한손 팔굽혀펴기 보여줬지만 그러니까 너무 힘을 뺐어. 역시 핫바디 핫가이 이기광이다. 핫바디 핫가이 겸손 모드. 와, 우리 겸손 모드 너무 좋습니다. 좀 진짜. 자, 보여주시죠. 네. 자. 아, 이 게임 할 줄 알았으면 손톱을 좀 그쵸. 정리하고 왔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자, MC로서 네. 알겠습니다. 마티 형으로서. 파이팅. 할 수 있어. 오케이, 선배님.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안 돼. 미끄러다 졌어. 스키가 안 나. 뭐야? 누가 안 자고 자꾸 떠드는 거야? 우리 스탑. 이상하다. 여기서 시끄럽게 소리가 났었는데.
이렇게 실룩실룩거려. 뾰로롱. 자, 떠들지 말고 주무세요. 네. 오케이, 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힘이 악력이 엄청나네. 아, 손가락 하이진 거 봐. 이게 다 근육이야. 손가락. 손가락이 피가 안 통해 가지고. 네. 아니 근데 진짜 와 역시 힘이 와 계속 운동을 하는구나. 열심히 하고 있어. 몸이 너무 좋아. 아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좋은 몸을 청자켓으로 가렸어요 이렇게.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벗을까요? 오 살짝 어떻게? 살짝 어때 우리 신입생들이 이것도 자극 받을 수 있게 티셔 한번 살짝. 와, 살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와. 자, 여러분, 이 등. 오, 등. 와. 아, 삼각형. 와, 진짜 뭐. 근육박스. 근육박스. 진짜 멋있어. 멋있어. 아, 진짜. 야. 아파트 헬스장. 아파트 헬스장. 아파트 헬스장. 멋있다, 멋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방금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 이제, 우리 저기, 방금 오신 분이 우리 사감 그 선생님인데, 떠드는 거 이제 걸리면, 이제 위에서 지원을 안 해주신다고. 뭘 지원, 뭘 지원? 모든 이제 뭐 이제 이 기숙사, 기숙사 지원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제작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항상 조용히 이렇게. 그럼 자는 척을 해야 되는 건가? 그 사감 나타났을 때만 우리 옛날 어렸을 때 하던 거 있잖아. 그냥 이렇게. 수련회 가서 이렇게 자는 척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면 나 자는 척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 멈춰 있으니까 그냥 모르고 나가시던데요. 맞아, 맞아. 신기하다. 신기해요. 신기한 컨셉이긴 해. 약간 특이한 컨셉이긴 했어. 아, 분명히 우리가 서 있는 걸 봤는데 뭐 계속 자 이러고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등신된 줄 알았나 봐. 등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가 등신대. 이렇게 해서 등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승자 두 분이 최고의 승자 두 분이 누구야? 누가 떠들어? 딱 걸리기만 해 아주 그냥 오케이 렛츠 고 딱 걸리기만 해 아주 그냥 숨소리도 내지 마 숨소리를 어떻게 안 내요 이 나쁜 사람 숨소리를 어떻게 안 내고 그러니까 나빠요. 이거 재밌네. 이거 재밌는 프로네. 야. 숨소리를 어떻게 안 내고 숨도 쉬지 말고 살지 말라는 소리예요? 오호. 이게 새로운 컨셉인데 이게? 이거 진짜 박수 컨셉이야. 이거 되게 자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게 신선하지. 너무 신선해서 아니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진짜 킹을 좋아. 우리의 손가락 씨름의 킹. 잘 됐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이거 연습생 때. 아니 근데 이거 이기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이거 이기면 그냥 방송에 이 장면에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 운동 신경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체육기. 그립감. 오케이. 그림이 좋아요. 그림이 좋아요. 기초. 엄지의 힘이 좋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죠. 자, 바로 갈까요? 바로. 자, 준비, 시작. 조심해. 조심해. 손가락이 왜 이렇게 크셔? 조심해. 이 3. 자, 이렇게 해서 B2B 민혁이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상품은 손가락 저기 씨름판 선물로 드리고요. 나가면서 작가님께 반납하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임은 우리 B2B 동아리 이겼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게임은 야, 이것도 고전 게임인데. 그쵸. 이거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맞아. 그 손 마주 잡고 당기기 게임 있죠? 이거. 이렇게 해서 당기는 게임. 야, 이거는 당길 것 같은데. 야, 쉽지 않은데. 야, 룰은 쉽습니다. 룰 쉽죠, 그죠? 서로 바라본 다음에 맞잡은 손을 당겨서 본인 쪽으로 당겨서. 그쵸. 넘어온다. 그쵸. 누르면 이기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게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딱 마주 보고. 이렇게 손 잡고 시작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그러니까 요런 느낌. 발 맞대고. 되게 많이 하더네. 요거. 네. 서로 당겨서 넘어뜨리는. 요런 느낌. 아, 오케이. 아,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도 관광. 관광 이렇게 해서. 아유, 와, 이거는 관광. 내가 힘이 났어. 저희가 앞쪽으로 하자. 앞쪽으로. 카메라 괜찮아. 어유. 역시 허리 조심하세요. 자. 이 정도면 기강이 형이 힘 엄청 좋은데. 나 관광. 아니, 내가 힘이 너무 약해요. 아니, 운동 안 했어요, 저. 자, 가볼게요. 갈게요. 자, 이거는? 준비하시고. 자,
자, 힘, 힘. 자, 힘. 오, 역시 힘 빼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자. 유연성이 좋아요. 릴렉스 해야 돼. 알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지금 서로, 지금 한 편의 뮤지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정확하게. 와, 거의 동시에 떨어졌어. 이게 이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지는 건가? 제가 진 거죠. 제가 진 거죠. 디딤발이 먼저 떨어진 사람이 지는 거 아니에요? 디딤발이 먼저 지는 거. 이쪽으로 밀어서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딱.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발이 이쪽으로 밀어서 사람이... 이렇게 되면 제가 지는 그치, 것입니다. 그치. 그러면 방금 솔직히 이제 카메라 판독을 해야 되는데 신입생들이 생방송에서 신입생들 신입생들이 판정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그거는 정말 거의 비슷했어요. 네, 정말 뭐 팬심을 다 빼고 정말 진짜. 누구의 발이 먼저 떨어졌냐? 기왕, 기왕이면 자. 이 뭐야 이게? 자. 아니 춤추냐고 발레리노 지금 행위 미술 하는 중. 맞아요. 저희 행위 미술 저희 광짜돌림들은 원래 약간 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적인 게임도 느낌이 예술적이에요. 있어요. 우리는 네. 또. 네. 오늘 여러 번 올라오네요. 네. 오늘 뭐 하는 방송인가요? 예,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또 이거 네, 심판. 이게 올려진 게 아닌가. 은광 선배, 자, 기광이. 모르겠어요. 자. 못 봤어. 못 봤다고 합니다, 사람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 행위 예술에 많이 이렇게 좀 빠져 은광이 맞거든요? 이거 이제 라이트 분께서도 약간. 그렇죠. 그러면 딱 봤을 때도 기광보다는. 기광보다는 은광 씨가 많아요. 때문에 접하는 은광 씨가 아이디어를 하죠.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인 이벤트. 아닙니다. 같은 발을 대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다른 발을 댈 수도 있는데. 이거 악력이 너무 세시네. 진짜 민혁 씨. 자, 이거 혹시 그래. 다른 발 대고 시작할 수 있어요? 같은 발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인가? 같은 발 대야 돼요. 같은 발 대야 돼요. 같은 발 대야 돼요. 예, 예. 자. 준비했어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자, 조심히. 좀 앞으로 갈까요, 우리? 왜냐면 뒤에 부딪힐까봐. 준비. 자, 오케이. 이기고 싶다. 오케이. 자. 선배님을 이기고 싶어. 오케이, 이겨요. 이거라도. 렛츠. 시작.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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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이게. 야. 그래서 난 힘을 빼고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땡겼어 이쪽으로. 아,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봐주신 것 같아. 아니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 여기 보면 우리 민준이 게임 못 하는데. 사실 맞아요. 우리 하티 여러분 제가 이 네. 프로그램을 하게 됐을 때 게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긴장을 하고 오늘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아이 근데 힘이 진짜 세다. 아니 여기가 역시 체육. 예. 체육. 자, 우리 민혁이.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메인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여기에요, 여기. B2B 구공탄 대결. 구공탄 대결. 이거 은광, 청청, 선이 또 마지막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 자, 은광이부터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진짜 쌓아놨던 얘기. 지금까지 다 했을 것 같은데. 아,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야이씨! 와. 자, 좋습니다. 자, 게임은 게임이에요, 여러분. 구공탄. 자, 은광, 민혁. 자,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어요? 자, 갑니다. 과연 누가 B2B에서 가장 큰 힘을 자랑하는 것인가? 줄! 시작! 안다치게. 머리 주시. 와, 거기 어떻게 보죠? 와, 지금 진짜 여기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죠? 저는 앞에서 뭘 봤냐면요. 네. 여기서 순간 그 열기 있죠, 열기. 그 정말 순간으로 정말 그 몸에 사람 온도가 확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열정. 와. 그 정도였나요? 네, 진짜. 왜냐면, 제가 살짝 여기서 불을 봤어요. 저도 맞지? 저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불. 용과 호랑이가. 맞아. 여의주 하나를 두고 싸우는 그런 느낌. 여의주 표현이 좋아요. 맞습니다. 아, 와, 용우상박. 네. 용제고투. 어쨌든 그래서 이번 대결은, 민혁 씨가 승리한 걸로. 제가 이겼나요? 이긴 것 같은데. 제가 이겼잖아. 그래요? 아, 먼저 넘어갔나? 아니, 정확하게 제가 발 떨어지는 걸 봤는데, 우리 은광 씨 앞발이 먼저 떨어졌어요. 우리 이 감독. 이야! 브라보. 아쉽다. 역시. 와, 민혁 승! 자, 재밌는 댓글이 있을까요? 댓글이 있으면 댓글 조금. 네.
보겠습니다. 과하답니다. 과하다고. 아니 근데 진짜 지금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계신 분들이 다 크크크요. 진짜 재밌나 봐요. 진짜, 진짜 되게 재밌어. 지금 우리가 좀 앉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체력테스트를 하면서 너무 흥분했나 보다. 선배님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텐션이 올라가요. 이게 진짜로 우리 너무 재밌네요. 첫 게스트로 진짜 B2B 친구들이 와줘서 정말 다행이네요. 진짜로. 진짜로. 야, 진짜 방송을 그래도 정말 이제 또 오래 또 했던. 또 아, 그렇죠. 이게.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진짜로 솔직히 이쪽을 신경을 안 쓰잖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수다 떨고 노는 것 같아요. 무슨. 사실 너무 편하게. 아, 무슨 가요 프로그램 뭐 저기 큰 대기실에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수다 떠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너무 즐겁습니다. 자,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은 또 뭘 해볼까요? 또 어떤 게임이 준비가 돼 있죠? 어떤 게임이. 진짜 게임이 많네요. 사실은... 아, 많죠,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올 건 웬만큼 나왔다. 쭉쭉쭉 나가도 된다. 아, 예. 아, 너무 재밌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너무 지금 반응을 보면은 이상한데 너무 웃겨가지고 되게 많습니다. 네. 이상한데 너무 웃기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쵸? 웃기다. 그러니까 재밌는데 이게 뭘까?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거 정말 뭐예요? 네, 아돌라스쿨 이 정말 기숙사, 그죠? 홈커밍 데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워요. 새로운 걸 많이 한 사람들이 새로 시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조금 어색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맞아. 하지만 네, 지켜봐 주세요. 맞아. 아, 배달이 와야 끝나는 프로그램인가요? 라고 하는데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아주 선배 혹시 저희 속인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선배님 배달 안 시킨 거 아니세요? 아니 에이, 저희 챙겨주신다면서요. 내가 우리 친구들 위해서 내가 비싼 거 비싼 게 원래 재료 손질하고 그러느라 오래 걸려서 배달하는 거. 그러니까 자 아무튼 분위기가 참 좋은데 이 분위기 그대로 게임을 거의 게임에 미친 사람들 게임도 말이야. 아니 그러면 난 너무 좋아. 아니야 그러면 아니, 하기 싫으면 승부욕이 올라왔잖아. 승부욕이 올라왔어.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아니야 형. 형. 그래도 돼요? 아니 해야지. 해야지. 아이고. 아 너무 하고 싶어요. 아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승부욕으로 한 번 더 불타오르게 선물을 걸고 먹는 거 말고 선물을 걸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뭐 걸고 하질 않아가지고 그렇죠. 사실상 진짜 뭔가 완전 딱 끌어오는 게 없었는데 끌어오르는 게 이제 딱. 아무래도 뭐가 걸리면은 남자들이 또 그렇죠. 약간 목숨 걸고 하잖아요. 맞아. 그렇죠. 승부욕에 보상이 생긴 만큼 더 큰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이긴 팀한테 그런 선물 챙겨가는 걸로. 좋아요. 브라보.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우리 또 분위기도 띄우고 또 이렇게 해서 은광 씨 준비하셨죠 그 게임? 아 준비했습니다. 아니 본인 게 있는데 왜 넘기는 거예요? 아니 자연스럽게 내려가가지고. 네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웨이팅! 근데 이게 또 그냥 버전이 아니라면서요? Yes. Okay. Bird. 단순한 고역 속의 외침이 아닙니다. 네. 앞잡이를 곁들인 게임이죠. 앞잡이 고역 속의 외침! 와! 자, 좋습니다. 자, Bird. 그냥 앞잡이 고역 속의 외침이 아닙니다. 앞잡이 노래 고역 속의 잘해. 좋습니다. 확실히 잘해. 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고요 속의 외침이랑 큰 룰은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살짝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제를 내는 사람은 제시어를 보고 노래를 부르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노래 맞히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원래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거랑 다르네요. 그렇죠. 같은 팀 사람이랑 상대 팀 사람 두 사람 다 제목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 팀이 먼저 정답을 알면 먼저 외치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광 씨? 약간 프리한 거죠. 남이 할 때도 내가 참가할 수 있다. 그렇죠. 프리함이죠. 점수를 뺏어갈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떻게 이제 저기 B2B 우리 지금 B2B 팀이 있고 그리고 저랑 이제 기광이가 이렇게 한 팀이 됐어요. 그러면 하면은 이걸 뺏어갈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게 설명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왔다갔다 하네요. 구원투수. 그래서. 네. 그 상대 팀의 문제를 상대방이 맞춘다. 그러면은 그 그렇죠. 팀의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오는 거지. 그렇죠. 점수. 오케이. 그렇죠. 점수 가능.
자, 무슨 소리인지 뭐 대충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해보면서 자, 네, 알아가도록 하죠. 네. 게임은 해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잘 몰라도 일단은. 저희도. 네, 지금 민혁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냥. 저희도 오늘 그냥 처음이에요. 예, 예, 예. 같이 처음이니까 같이 그냥 알아가면서. 네. 스무스하게. 그냥 듣기로는 그냥 무조건 맞추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알 것 같다. 먼저 외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내는 사람만 이 헤드폰을 안 끼는 거예요. 그런 거.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팀 대결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B2B 대 네, MC 대. 자, 그러면은 한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이거 색다른 매력이 있네. 그렇죠. 아, 오늘 야, 이거 너무 스무스한데. 야, 이거 진짜 최고의 MC들. 아, 재밌나요? 아, 예. MC 4명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그래, 우리 패밀리 같은데요. 아, 4MC 아니고 4MC인가요? 4MC, 4MC. 어, 두 개씩. 좀 노려도 되나요? 아, 감사합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잠깐만, 아, 요거. 왜, 군대에서 왜? 많이 차던 건데. 아, 맞네. 아, 타격할 때. 그렇죠, 그렇죠. 타격할 때 많이 차던 건데, 요거. 네. 자, 그러면은 어느 팀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어떻게 시작을 하죠? 가위바위보로, 또. 자, 대표. 팀 대표로, 팀 대표로. 안 내미신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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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먼저? 오케이, 먼저 할까요? 먼저 해서 기선을 제압하자. 오케이. 선을 제압해. 자, 그럼 두 분 중에 누가 헤드셋을 끼실 거죠? 아. 이거, 그러니까 문제 내는 사람이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쵸, 그쵸. 아, 노래는 여기가 불러줘야 되는데. 노래를 몰라요. 가사를 잘 몰라. 가사도 모르고 노래도 잘 몰라서. 제목만 나와요? 근데 어차피 들리진 않아요. 입모양을 보고 맞추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들리진 않아요. 가사를 어떻게. 야, 입모양 내가... 보고 맞추는 거면 가사를 알아야 되는데, 진짜 그럼 너가 내면 안 되겠다. 자, 정정할게요. 저희는 맞춰가는 거잖아요. 예, 예. 스케치북 드는 사람 한 분 빼고, 나머지가 다 헤드셋을. 그렇죠, 그렇죠. 아, 출제자 빼고 나머지가 다 헤드셋을. 아, 그래야 끼고.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저희가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조금 어리숙하더라도 이해를 화명 조절, 화명 조정 시간인 것처럼.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같이 한 번씩 해야 되니까 한 번씩 바꿔서 또 하나요? 그거는 일단은 시간상 지금 지금 정확히 벌써 40분이 됐네. 아, 뭐 시간이 벌써 왜 됐어요? 시간상 일단은 먼저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 다음 예약하신 손님이시고 우리는 못하고 오늘 사실 너무 아쉬운 얘기지만 신입생들이 또 이제 이게 있어가지고 적당히 하다 보내드릴게요. 적당할게요. 자, 그러면 네네 먼저 노래 먼저 하시겠어요? 노래, 그렇죠. 노래 오케이. 많이 아는 사람이 하는 노래를 오케이, 오케이. 조금 더 아는 것 같으니까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다 끼고, 나머지가 끼고 설명을 꼭 노래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도 되나요? 그렇죠. 아, 꼭 불러야 되는 거구나. 무조건 노래를 불러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뭐 저 노래를 부르고 몸 제스처나 이런 거는 안 하는 내는 걸로. 사람은? 제가 문제 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문제 내는 사람은. 네. 내는 사람 안 써도 되니까. 하고 이걸 끼고 오케이. 저도 같이 쓴다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럼 누가 쓰는 거지? 이거 스케치북 보면 뒤에 보여. 잠깐만. 스케치북 든 사람 누구야, 그러면? 스케치북을 누가 들까요? 그 선배님들 중에서도 누가 같이 문제를 맞출지를 정하시면. 아, 예, 예. 이거는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거의 1대1 대결이네. 그치, 그치. 그냥 1대1 대결이구나. 그럼 내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으니까. 아, 예. 자연스럽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아, 여기서 들고 계시니까 그러면. 아. 어디로 쓸까요, 저희가? 그것도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아, 이렇게. 누가 문제를 낼 거야? 제가요. 이렇게 마주 봐야 되잖아요. 하고. 문제를 보려면 제가. 금광이가 여기. 예. 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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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가님들도 여기 헷갈리는 방송. 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작가님들도 몰라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아, 제가 이걸 봐야. 아, 은광이가 앉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우리 민 선배님과. 형도 앉고. 나 앉고. 아, 선배님이 저는, 여기. 저는 여기서, 이곳에서 저는 몰래, 약간 몰래 듣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아래, 가운데로 가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갈까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우리 은광 씨가 보일 텐데. 자, 여러분, 저기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이게 다. 처음엔 다 이런 거예요. 예, 예. 네. 저희 맞춰 갈게요. 네. 아, 고장 났다고 지금. 네, 아,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제가 이렇게. 그렇죠? 거기서 보면 내가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준케이 형도 보이는데.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아. 반대로. 이쪽으로 서야 될 것 같아. 혼돈의 카오스. 아니, 그냥 여기
우리 준케이 형도 여기 같이 나랑 앉아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채요? 뭐. 네. 나랑 네. 앉아서 네. 하는 걸로 문제를 비트비 그리워라! 정답!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를 그리워하다 네. 하루가 자 바로 갈게요 그러면 이거 너무 잘 들리는데? 아 음악 나오네 자 가겠습니다 왜? 난... 오. 오 진짜 안... 오, 노래 신나 노래 신나 노래 안 나와 아직 아니야 아직 안 나왔어 노래가 어 타임 음악이 어 나온다 나온다 자 갈게요 오케이. 시작인가요? 오케이 자 준비 백 시 바라봄 착 패스 난 맞췄는지 몰라. 아, 안 잠깐 이게. 자, 은광 씨가 정답. 자, 다음. 맞았어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영화. 사랑을 했다. 아, 아이콘 사랑을 했다. 아, 정답. 은광 씨 정답.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아, 네 어, 아, 안 돼요 동작 안 돼요 동작 안 돼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장범준 흔들리는 네 샴푸향 속에서 땡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흔들리는 꽃 속에서 네 샴푸향이 났어. 땡. 아, 나 이거 제목을 몰라. 패스. 붐밤바. 아, 이거 뭐지? 뽀삐. 티아라 뽀삐. 패스. 티아라 뽀삐. 빠빠이 맛. 궁금해 허니. 깨물면 빠빠이간 맛. 궁금해 허니. 자 빨간 맛 이게 자, 뭐야? 자 시간을 가고 있는데 이게 뭐야? 궁금해 허니 자 어셔 나왔고요 녹아둔 스트로베리 그 맛 아 패스 자 시간 너를 만나 펄킴 너를 만나 와 정답 아 이거 안돼 맞다 안돼 자 민준 정답 자 다음 미스터 츄 입술 오, 위에 아 에프크 미스터 츄 아 여기까지 정답. 자 은광 씨 정답까지 하겠습니다. 자 끝났고요. 자 끝났습니다.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아 끝났습니다. 오케이. 나 스트레치. 두 개 스트레치. 자 하나 스트레치고요. 지금 우리 작가님들이 채점 하고 계십니다. 오케이. 자 지금 많이 맞춘 것 같은데. 와 잘한다. 와, 일단은 점수를 보고 갈까요? 아니면 다음 팀 먼저 진행하고 갈까요? 너무 모르겠다 진짜로. 입모양만 봐야겠다 진짜. 아예 안 들려? 나 엄청 크게 들려 불렀는데. 아 진짜? 어 안 들리는구나. 이게 몸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 몸짓을 하면은 오히려 이게 잘 안 들리니까. 와 두 개 맞췄다고? 어 두 개 맞춰서 결국 이제 비투비 아. 우리 친구들이 1점 되겠습니다. 1점. 아 오케이. 이제 오늘도 뺏어오면 돼. 어 좋아 좋아. 너무 좋습니다. 빼주시죠. 자 다음은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자, 바로 도전. 내가 맞춰봐. 좀 오케이. 바로 좀 알 것 같으니까. 오케이. 형이. 기왕이 그러면 저 아무거나 상관없어. 좋은 거 하세요. 좋은 거. 저, 기왕이 제가 맞출게요 그러면. 오케이. 제가 맞춰볼게요. 아 근데 나 진짜 모르는데 잘. 아, 큰일 났다. 하고. 아 이거. 오늘 아돌라스쿨 처음 나와 보는데 정말 이번 하는 그런 매력이 있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B2B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그렇죠. 다 같이 네. 맞춰가는 거예요. 예. 네. 오, 근데 이게 진짜 안 들린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야 재밌겠다 자 두 번째 팀 갈까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노래 좋아 아, 노래 좋아 네? 근데 나는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 한 사람은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하죠 어 그렇게 하죠 어 그렇게 하죠 저 룰을 지켜 오케이 오. 자 아 여기 오. 노래 나왔어 너무 흥이 나서 그만 이거잖아 자 바로 갈까요? 오케이 아이고 오, 너무 커. 짝! 너는 멍청이! 멍청이! 야, 이거 진짜 멋있다. 멍청이! 진짜 잘한다. 기관! 멍청이! 화사! 멍청이! 오케이! 우와! 오케이. 자!
넥스트 레벨. 자, 기광 엔터 넥스트 레벨. 오케이. 난 원했는데. 자, 채점 잘하고 채점 잘하고 있습니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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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뭐에 탈 때까지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검! 검이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야, 이거 이걸 맞는다고? 만약에 태연 내... 만약에 민혁 태연 만약에 자 링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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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광 샤이니 링딩동 와 안돼 패스 빨리 네가 밉 민영 2PM 네가 밉다 덤벨 아, 끝났습니다. 끝났어. 게임 오버, 게임 오버. 아, 끝났나요? 야, 이거 막 박빙인데? 와, 진짜 힘들다. 와, 진짜 하나도 안 들려. 와. 아, 근데 기광아, 너 진짜 잘 맞췄다. 아, 너무 잘 맞췄어요. 아니, 맞췄다. 왜냐면. 어떻게 그렇게 알아? 우리 형이 입이 진짜 커. 아니, 그래서. 친구라. 오, 진짜로. 될걸. 와.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와. 와. 어, 근데.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못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결과는 지금 2대2래요. 어, 나 많이 맞춘 것 같은데? 아닌가? 2대2야? 예? 어? 아, 2점. 그 2대1로 저희가 이긴 거 2점 2점 아까 거까지 해가지고. 아까 거 1점. 아, 비투비는 1점. 비투비는 아까 1점? 맞아, 맞아. 비투비 1점, 비투비 어. 1점. 와. 아, 졌네. 어, 그죠? 2대1입니다, 2대1. 그쵸, 그렇죠. 2대1로 해서. 아, 저게 녹화가 아니라, 네. 제가 지금 생방송입니다. 아니, 왜냐면, 작가님들도 마이크를 이렇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함께 방송을 하는 게. 아니, 그렇게 같이 하시는 것도 네. 안에 들어오실래요? 같이 방송을 네.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네.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와, 이렇게 해서, 정말 또 저희가 또 이 아돌라스쿨. 그렇죠. 오늘 홈커밍데이. 저희 첫 MC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또 이 고요스가 외치면 또 저희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인정. 진짜 오늘 이 게임 정말 재밌었고요. 아 여기 네. 인정합니다. 와, 앞으로 또 이 게임이 계속 할지 안 할지는데. 아 재미는 있는데. 아니,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하필 또 이게 네. 상품에 걸린 게임을 그렇죠. 우리가 이겨버렸는데 그렇죠. 이걸. 혹시 근데 이 선물이 무엇인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오. 범인은 여기 있는데 계속 떠들어. 아 여기는 왜 자꾸 불을 안 스위치인데 불은 안 꺼지고 다들 조용히 하세요. 딱 잡힙니다. 네. 가신 거예요? 상암 선생님께서도 근무 당직 근무 진짜 열심히 서시네요. 아 근데 카리스마가 전혀 없다. 팬분들 반응이 엄청납니다 지금. 귀여우셔. 사과문 왜 자꾸 오냐고. 엄청 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선물이 뭘까요? 진짜 네. 저희도 몰라요. 일단 선물 혹시 아, 너무 기대되는데 좀 저희 혹시 선물을 네 저희 선물. 근데 이거는 바로 중간에도 네. 아, 저희가 또 게스트 분을 드리는 게 그럴까요? 사실. 좋을 것 같은 마음이. 어? 야, 잠깐만요. 잠시만,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잠시만요. 아, 저희가 조금 안 보셨어. 아니, 저기. 저희가 정리하고 있을게요. 네, 아니, 진행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 시작한 아돌라스쿨 홈커밍 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뭘까요? 이거는요. 사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싹싹싹 한번 보시고. 아이고. 뭐예요. 너무 예뻐. 지금 바로, 아이고. 잘 서 있어. 명절이라고 또 이렇게 귀한 걸 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또 게임에서는 이겼지만 또 첫 게스트로 나와준 만큼 네. 그리고 또 우리 B2B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힘을 내십니다. 그럼요. 아셔도 되는데 홍삼입니다. 홍삼. 진짜로 네. 제가 진짜 먹는 공진당 지금 다 떨어져서 이제 뭘 먹어야 되지 고민하는 찰나에 민혁이랑 함께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사이좋게 사이좋게 나눠가세요. 좋았습니다. 그거 없잖아. 저희가 두 개를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사이좋게 저희 둘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멤버 안 주고 절대 안 주고. 근데 여러분 정말 지금 어떤 방송을 보면 끝날 것 같죠?
끝 아닌가요? 끝이 아닙니다. 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통 방송처럼 저희가 한 번 끝나는 방송이 아니라고요. 오, 되게 끝인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정말 우리 또 신입생들께 우리가 또 노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우리 또 B2B. 우리 또 우리 방으로 또 놀러 온다고 해서 또 다른 게임을 준비했잖아요. 다른 게임. 아니, 데자뷰가 아니에요. 여러분. 데자뷰 아니고요. 여기 게임 뭐, 지옥이야 게임 지옥. 게임 지옥. 아, 개미 지옥 아니고 그쵸, 게임 지옥 게임 지옥. 와. 계속해서 네. 제가 뽑아내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네. 뭐죠? 근데 게임 전문 학교 프로게이머를 프로게이머를 아이돌을 네. 아이돌 분들 초대해서 네. 프로게이머로 만들어서 네. 지금 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10년 또 10년 넘게 네. 또 이거 해온 또 어떻게 우리 B2B 친구들 다 이때 하이라이트 친구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여튼 예능에 나가서 어떻게 또 이제 어필을 하는지 이런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게임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게임을 얼마나 맛깔나게 살릴 수 있느냐. 그렇지. 이것 또한 아이돌의 그 예능을 잘할 수 있는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또 심각합니다. 워낙 잘하고 계시지만 네. 우리 B2B 분들의 예능감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조금 네. 더 끝날 네. 것 같지 않은 게임들이 더 준비가 될까. 오케이. 네. 이 프로그램의 부제를 오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니다. 아, 네. 자, 자, 아니, 그래서 또 어떤 그런 게임을 준비를 해주셨죠? 네. 자, 참 이번에도 되게 생소하면서 기발한 게임입니다. 자, 운동도 하고 노래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노래방 게임입니다. 노래방 게임. 일석이조 노래방. 자, 룰은 쉬워요. 부르고 싶은 노래를 정하고 본인이 몇 점을 내겠다. 딱 이걸 외쳐주시면 그 점수에 맞게끔 점수가 나온다. 이러면 우승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기구에 달린 마이크를 이제 들고 노래를 부르면 이제 그 마지막 점수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1절만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자기가 말한 점수에 가장 근사치에 간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아, 이게 높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비싼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70점 이랬는데 뭐 막 100점이 나왔다. 근데 이러면은 뭐 30점이나 이제 그렇죠. 네네. 아, 좋다. 요거는 또 뭔가 걸려 있나요? 요거 이제 뭐...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오호. 정말 어떤 그 여러분들 에너지 네, 집에 가서 푹 잘 수 있게. 야, 여러분들 이게 다 뽑아버리는 요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네. 아니면 뭐 저 한 사람 걸고 하시는 이거를 아니 적당히 됐으면 안 돼요. 이걸로 농담. 네. 근데 계속 이게 듣다 보니까 네. 묘하게 설득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게임을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네네네. 네, 네. 뭔가 나는 오늘 진짜 게임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고. 그렇습니다. 네. 뭐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어떤 동아리인지 B2B가 진짜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할지를 좀 정해보죠. 이건 개인전인가요? 이거 지금 개인전이잖아요. 이건. 팀전? 그렇죠, 이거. 개인전. 개인전. 오, 좋아요, 좋아요. 벌써 목이 나간 것 같은데. 네. 아니, 저 보였을 때 외침하다가 목이 나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저 어떻게 바로 순서부터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긴 사람 먼저. 이 사람 먼저. 자, 먼저. 이게 바로 갈까요? 안내매신 거. 가위바위보! 아, 이런 것도 이겨요. 와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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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 다음에 민혁이. 네. 가위바위보! 아, 꼴찌. 네. 자, 그러면 저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네. 노래는 뭐 그냥 아무거나 나오는 건가요, 이게? 노래방 기계가 또, 때마침. 콜라보. 올라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노래방 기계까지 네. 이제 섭외가 됐기 때문에. 야, 엄청. 어이구야, 어이구야. 제대로네. 자, 와. 아, 이거 무겁겠다. 자,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무겁습니다. 이거 솔직히 6kg 정도 되네요. 6kg요? 네. 아, 조심하세요. 근데 이거를 들고 사실 계속 부른다는 게 한 손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예. 두 손 안 됩니다. 팔 바꾸기 없기. 팔 바꾸기 없기. 없기, 팔 바꾸기 없습니다. 네, 하나로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힘들면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요. 와, 이거 어렵겠는데. 좋습니다. 네. 혹시 그 1등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기권 되나요? 왜냐면 이미 너무 열정적인 나와서. MC 진행으로서 촬영 때문에 되게 바쁘신데 성대가 이게 붙질 않아요. 성대 붙질 않고 자, 그러면 아니면 오늘 B2B 특집으로 가죠. 아니, 비투비 특집이 비투비 특집이요. 네. 아니 첫방이만 나와. 첫방 비투비 특집이에요. 네. 첫방이 나기 때문에 그죠. 사실. 그리고 또 약간 저는 핸디가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이틀 전에 백신 2차. 아, 백신 2차 맞고 왔기 때문에
조금의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요거는... 원래 그러면 기광이의 어떤 팀전으로 해서 팀전으로 기광 그렇죠. 팀전으로. 아, 팀전으로. 팀전으로 할까요? 팀전으로. 그럼 둘이서 한 번에. 아니야. 제가 봤을 때 비트비는 민혁군과 그리고 아 갑자기 미안해요. 민혁이랑 또 우리 은광이의 노래 다 듣고 싶기 때문에 은광, 민혁.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보너스로 할지 안 할지는 시간을 보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명 MC다, 명 MC야. 솔로몬, 솔로몬. 네. 아, 좋아. 시간이, 네. 시간이 거의 못할 시간인데요. 이거 혹시 네. 얼마나 한다고 듣고 오셨어요? 아, 약 25분 정도 남은 건 아니에요. 좋습니다. 네. 야, 아, 근데 이거 잠깐 제가 네네. 하기에 앞서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선배님들께 좀 진짜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혹시 배달 오나요? 배달을 먹는 네. 것까지 이게 저희가 지금 한 2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 보양을 시켜주시겠다고 아까 처음에 아니요 네. 뭐 진짜로 지금 지금 배달원이 픽업을 할 예정입니다. 곧 예정 거의 다 됐고요. 귀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니 귀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것조차 할 것 같아요. 다 됐다 예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일단은 8시 40분에 방송을 종료할 예정인데 자,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제대로 그 전까지 할 거는 다 할 거예요. 아 예예. 예. 밥 진짜 시켰거든요. 오.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 스케줄 끝나고 차 이동하시면서 드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오케이. 일단은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재밌는 걸 또 먼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음식은 시켰다. 걱정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네. 그런 걱정은 노노.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일단 지금은 노래방 기계 지금 체크하고 있는 기계 네. 이제 체크 중이기 때문에 마이크. 근데 요건 이제 평소 18번이 어떻게 되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민혁이랑 야, 저는 이거. 평소에 제 창곡이 이제 그 2PM 선배님들 노래랑 하이라이트 선배님. 야, 준비했다. 어떤 거? 자, 머리가 빨리 예. 굴러가는 게 보여요. 지금 옆에서 보여요. 지금 머리가. 니가 미. 오케이. 네. 저녁 얼마, 오케이. 네. 저녁 얼마 급니? 예. 하이라이트. 얼굴 짓부리지 말아요. 그 노래는 저기. 예. 다 알고 네. 있습니다. 다 알고 그렇습니다. 네. 마음만 받아주십시오. 예.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은광이 같은 경우는. 네. 저는 보통 18번이 인기 차트. 쭉 한번 싹 와, 일단 이렇게 일단 인기 차트. 아, 노래방 가면 싹 돌고요. 예. 싹 한번 돌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탑 100 그냥 다 부르. 네, 탑 100 딱 그 정도로 다 부르는 거죠. 배달이야. 배달이야. 야. 우와. 앉아 있어. 진짜 진짜. 아유, 그럼 야. 와, 음식이 아주 따뜻해요. 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일단 시켰어요. 와, 진짜 왔다. 진짜 왔다. 중간에 와서 중간에 둘이 앉아요, 여기. 와. 주인공이니까. 대박. 중간에 둘이 앉아요, 여기. 아니, 테이블 좀 떼. 여기 앉아서. 와. 와, 대박. 음식이 왔으니까 우리 음식을 먹고 그래요, 게임을 그래요. 하는 게. 네. 그죠. 금강산도 19경. 예. 아이고. 야. 아유.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놀듯이 해도 되나? 너무 감사합니다. 게임을 사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유, 이거 너무 편안한데? 어쨌든간, 노래하기 전에, 야. 일단은 저희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느라, 우와. 배고팠죠? 네. 기빨리고 힘들었어요. 대박. 와, 장어예요. 아, 그럼요. 대박이에요, 진짜. 와, 대박. 자, 놀라지 마십시오. 짜잔! 우와, 전복! 야, 잠깐 대박이다. 민영이가 전복 얘기해가지고 이거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여러분들 찐이에요. 와우. 야. 자 오늘의 주인공 먼저 드세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자. 야 이거 이렇게 먹으면서 방송하는 이게 생방송이잖아요. 네.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시면 이게 녹음 방송 녹화 방송일 줄 약간 그거 방송국 체험. 채워봐서 아, 뭐 그냥 녹화 방송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아, 뭐 그런 거 지금 다 보시면서 생방으로 뭔가 이렇게 다 보는 느낌. 와. 와 이게 다 생방으로 나가나? 야 이거 정말 뭐야? 노력하셨어. 자 드시죠. 그런 거야 이거 정말. 헤드셋 블루투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야. 이거 볼륨 있지 않을까? 여기. 지금 팬분들이. 천천히 이거. 많이 드시래요. 많이 먹고. 아 선배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저기 앞접시 하나씩 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댓글이
이거 신서유기 옥탑방 문제 아들 다 섞인 것 같다고. 아. 그렇죠. 약간 게임은 약간 신서유기에서 보는 건데 아, 네. 약간 이렇게 먹고 약간 수다 떨고 이런 건 약간 옥탑방 문제 아들 같은 느낌도 나고. 아, 그렇습니다. 일단 맛있게 드세요. 아유,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드세요. 먹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것도 나중에도 이제 편집이 되면서 또 이제 클립이 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 일단 먼저 네. 한번 드셔보시고 어떨지 한번 궁금하다. 먼저 먹어. 진짜 따뜻하게 진짜. 야 근데 장어가 대박이다. 야 장어 활동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장어가 참 장어 먹고 싶네. 장어는 생강과 함께. 그렇죠. 이게 진짜 한두 살 먹을수록 나는... 진짜 밥심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밥심으로. 기광이는 왜 안 먹어요? 기광이 먹어야죠. 아, 저 천천히 먹을게요. 네. 천천히 먹을게요. 좋습니다. 먹는 게 보기 좋아요. 기광이 관리하니 또라고 하시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네. 이게 네 명이 다 먹으면 누가 오디오를 채울까 그런 걱정이 들어가지고 천천히 네. 드시고. 와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어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천천히. 저희 스튜디오에서 진짜 맛집으로. 감사합니다. 맛집으로. 아 근데 제대로예요. 방송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와.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 다른 방송국에서는 뭔가 막 차게 식어 있는 음식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맛이 없을 수 있는 음식이 또 나올 때도 어쩔 때도 있잖아요. 어쩔 때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따뜻하게 진짜로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자 우리 민혁이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나. 대박. 이거나. 오. 아유. 근데 진짜 뭘 하나 먹어야 돼. 어유 감사합니다. 아둘라스쿨 진짜 홈커밍데이 이 첫 회 게스트가 우리 진짜 비투비 동생들이어가지고 그렇죠 사실 너무 마음이 편하고 진짜 근데 주로 너가 너무 아니 나 궁금한 게 원래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시켜 먹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요리를 집에서 해 먹는 편이에요 지금 약간 다들 한 100개를 먹으면 100개 다 배달 음식 뭐 와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유지하지 너무 신기한데 약간 단백질 위주로 계속 먹나 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데 뭔가 이제 중요한 촬영이나 이제 활동기를 앞두고 있으면 조금씩 관리하기 시작해서 그때는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좀 조절을 해서 야채도 그래도 챙겨 먹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해도 기초 체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기초 대사량이 너무 높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민혁 씨는 살찐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많이 살쪘을 때가 저녁 할 때쯤. 이제 그 당시에 전역할 이제 말년으로 다가갈 때쯤에 제가 허리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맞아 다치면 또 살찌죠. 네, 움직이지 꼼짝을 못하니까 이제 맞아. 활동량이 확 줄어가지고 먹긴 다 먹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보다 한 8kg가 더 많이 나갔어요. 근데 군대 있을 때 저도 살이 제일 많이 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때 저도 막 다치고 막 이랬어가지고 아이고. 못 움직이고 막 이러면은 먹는 건 또 엄청 잘 먹고 이러니까 진짜 활동량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선배님들은 뭐 배달 음식으로만 주로 드세요? 아니면 막 직접 해 드세요 요리를? 반반인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한 요리가 있어요. 요리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초록창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집에 그러니까 삼겹살이 남은 삼겹살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그냥 구워 먹기에는 조금 더 맛있게 먹고 싶고 그게 그치 이게 그냥 좀 더 맛있게 먹을 방법이 없냐 생각을 해가지고 저기 검색을 했는데 두반장 소스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두반장 소스를 사고 꽈리 고추를 사가지고 삼겹살에 넣고 이제 두반장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와, 두반장 그냥 그런 거. 두반장 소스가 뭐예요? 두반장이 이제 어떤 그 중국 요리에 많이 들어가는 소스. 굴소스 같은. 굴소스도 들어가고. 굴소스도 들어 두반장. 굴소스는 집에 이제 하나씩 챙겨 놓는 게. 아, 그럼 요리를 평소에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조금 관심 그냥 이제 뭐 있는 정도 것 같아. 선배님도. 갑자기 선배. 아까랑 왔다 갔다 해. 아까랑 다른 프로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 다른 프로그램이야. 이거 뭐예요? 이거요? 옥탑방의 내 MC들. 옥탑방의 내 MC들. 다른 프로인 알고 왔는데. 저도 이제 나이 들면서, 이게 진짜로 막 식단 관리를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활동 끝나고 몸이 허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뭔가 진짜로 이 음식을 보약처럼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머니 음식을 많이 싸서 집으로 갖고 와주시면 이제 제가 먹고. 아, 저도 똑같다. 맞아. 그렇게 먹고. 저도 이제 고기나 이런 거는 이제 사 와가지고 간단하게 좀 조리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진짜 우리 민준 형처럼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해먹고 그런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훨씬 건강하고. 네, 훨씬 건강하고. 네. 저도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어머니가 이제 해준 사골국, 떡갈비, 그 떡갈비 또 수제 떡갈비 해가지고 냉동으로 해서 맞아 구워 먹으면 또 되는 와 그거랑 해서 김치랑.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사실 그런 걸 옛날 많이 해주셨는데 그 사골 국물을 다 하나씩 얼려가지고 아! 그지 한 번에 그냥 할 수 있게 해보해가지고 네, 바로 먹을 수 있게 열 봉지 막 20봉지 와. 꼬리 그 맞아. 소꼬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셨는데 와, 다 똑같구나. 맞아. 그것도 엄청 해줘서 보내주시고. 아유, 부모님. 이광시 팬들이 갑각류 알러지가.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요?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데. 저도요, 형. 그래서 익힌 거는 괜찮아요, 익힌.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그 뭐야 저거 게 간장게장. 간장게장. 아. 뭐 양념게장 먹어본 적이 없어. 똑같아. 먹은 적이 없어. 저는 여기 있는 그런 거네, 약간. 그러니까 저는 간장새우 이런 거 안 되네.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다 내음이 안 나게 익히거나 뭐 튀기거나 이래도 약간 목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건 괜찮은데. 예, 새우, 생, 예. 뭐 정갈 뭐 이런 예, 거. 그런 거 그런 거. 똑같아요, 저도. 익힌 건 먹어요. 되게 신기하다. 예. 그러니까 무리하게 먹지 말라고 이제 팬분들께서 걱정을 엄청 해주십니다 지금. 네. 이게 다 아이돌들은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뭐 그렇죠. 그 어떻게 또 배고픔을 참아내는지 은광 씨도 좀 다이어트를 그래도 좀 하죠 활동 전에. 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진짜로? 네. 아 근데 우리 은광 씨 되게 막 맞아 몸 좋잖아. 한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도 안 쪄서 계속 그냥 먹으면서 벌크업을 하려고 하도 안 쪄서 해서 평생 제가 군대 들어가서 전역할 때 평생 최고 몸무게를 찍고 67kg 전역하니까 저절로 빠져요. 아 그냥 그러니까 패턴이 바뀌니까 네, 그러니까 63까지 다시 빠졌다가 그래서 관리한다 싶으면 제가 막 먹어요. 단백질이랑 이런 거 운동하면서. 아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좀 살이 붙어야 좀 얼굴이 더 괜찮아요. 사는 얼굴 약간 형이라서 그래서 네, 그렇게 그럼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구나. 네 딱히 좋다. 진짜 부럽다. 네, 다이어트를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이번에 사실 뭐 우리 뭐 컴백할 때는 이제 막 다들 준비를 이제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다들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예전처럼 이제 뭔가 확 뭔가 이랬을 때 안 그렇게 효과가 안 나는 걸 약간 느끼지. 아 우리 민준이 형도 와 옛날에 아니, 그 바디 프로필인가 무슨 앨범 자켓인가 진짜 막 그치 막 그거 몸이... 한번 하고 했었는데 이게 근데 이제 컴백한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살은 이제 빼는 거는 사실 좀 빨리 이렇게 뭐 하는 방법 체지방을 태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걸 아주 잘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번에 느낀 게 얼굴이 진짜 잘못하면 확 갈 수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훅 뺐다가 그치 훅 빼면 빼면 안 된다. 안 예쁘게 빠지는 거. 그렇지. 그게 되게 많이 느꼈었어. 최근에. 아니 그게 또 건강에 사실 막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건 아니야. 장기적으로 막 희광이 장어를 좀 줘야 되겠는데? 아니요, 아니요. 장어를 맞아요. 장어가 멀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아유. 잘 먹겠어. 멀어서 멀어갖고 너. 아유. 어우, 맛있네. 장어 맛있지? 장어 나도 못 깜짝 놀랐어. 오, 실하네. 되게 실해. 야, 근데 이런 프로 너무 좋다. 마지막에 먹을 거 주는 프로그램 좋아요? 게임 300개 하고 마지막에 먹을 거 주는 프로그램 어때요? 딱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있어요. 게임 먹는 거. 게임으로 기를 쏙쏙 뿌리는 거. 그런 거 좋아해요. 기력 보충. 네. 그리고 약간 이게 생방의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방인데 이렇게 편안하게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래도 지금 데뷔 한 13년 차인데 맞아. 예능 뭐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이런 신개념 예능은 지금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촬영 중인가 싶어요. 그죠? 네, 약간 이게 헷갈려요. 이 빨간 불이 지금 이게 꿈속인지 뭐 이게 너무 헷갈리네. 그럼 또 이제 스케줄 끝나면은 그래도 활동기가 아닐 때 비활동기 때는 또 야식 맞아 야식 이런 거 진짜 먹고 싶고. 나 기광이 옛날에 우리 숙소 살 때 너 라면 그 짜파게티 이거 엄청 너무 좋아했죠. 그 짜장라면. 너무 좋아. 라면 엄청 많이 해줬잖아. 너가 또 해줬어. 그쵸, 맞아. 기광이가 잘 끓여. 그리고 내가 기광이 아직 모습이 기억나는데
면을 끓일 때는 면을 계속 불어줘야 된다고 그랬어. 맞아요. 기광이가 그래서 면을 끓일 때. 풀어다 풀어. 나는 그게 아직도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면서 아 마이크가 잘 됐구나. 말썽이네 말썽이야. 죄송합니다. 언제 떨어졌지? 그래서 아무튼 기광이가 이제 숙소 생활할 때 라면을 엄청 많이 끓여줬는데 아, 라면 면을 끓이. 고등학생. 그래 고등학교. 근데 진짜 면을 딱 하는데 계속 불더라고 면을. 계속 불어서 하는데 진짜 기광이가 끓인 그 짜장라면이 너무 맛있었어. 와, 그 기억이 어머니의 나. 손맛이. 진짜 그게 기억이 나. 그리고 야. 진짜 한 엄청 많이 끓였어. 하여튼 또 5인분인가? 막 5개인가 4개인가? 근데 그렇게 많이 끓이면은 잘 끓이기 힘든데. 맞아요, 맞아요. 맛있게 먹다 기억이 나. 갑자기 딱 기억이 났어. 우리 형들 맛있게 먹으라고. 왜냐면 같이 연습하고 힘든데 또. 뭔가 이게 그 좀 많이 끓여준 것 같은데 기숙사 생활할 때 그 끈끈한 게 있잖아요 뭔가 맞아 뭔가 아, 이게 맞아. 당연히 불편한 것도 맞아. 있지만 함께 살 때 느낄 수 있는 그 행복감이라는 것도 있고 즐거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난 지금도 잊지 못할 것 같아 우리 기숙사 여기 기숙사 월드 여기 우리 기숙사야 아니네요 아니네요 빵 우리 여기 기숙사 그래 잊지 말고 또 나와줘 그러면 언제든지 불러주면 그럼, 와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그래서 아무튼 토크를 이어가 보자면 야식이 솔직히 인간으로서 이제 끌릴 때가 있잖아요. 아, 야식, 최고죠, 최고 야식이. 야식은 솔직히 비활동기 때라든지 이럴 그쵸? 때 너무 뭐 매콤한 거라든지 뭐 기름진 거, 뭐 치킨, 피자 이런 거 이런 거를 먹고 나서 아, 그래도 아 이건 조금 내가 너무 오버해서 먹었나? 뭐 이럴 때 뭐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거를 빼려고 노력하는 뭐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겠구나. 이제 좀 생긴 거는 소화가 안 되면 잠을 못 자겠어. 근데 이게 당연히 그게 몸에 건강에 이제 해롭다는 건데 그래서 나는 이제 자기 전 한 뭐 3, 4시간? 전에는 무조건 이제 먹는 걸 그렇지. 그게 맞아. 맞아. 그게 중요한 되게 좋아. 되게 좋아. 확실히 이게 나이 들수록 위장을 보호해야 돼요. 아, 진짜로. 맞아. 잘 때 왼쪽으로 누워서 자야 돼요, 항상. 진짜로. 위액이 억류한 돼요. 다른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 누워서 자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전문가는 아니니까 또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네. 맞아요. 건강 관리, 건강하자고요. 네, 건강해야 돼요. 오늘 사실 이제 우리 방에 이제 민영이랑 은광이 놀러 온다고 멜로디 신입생들이 다양한 제보를 보내줬어요. 제보. 그러니까 너무 유명해가지고 신입생들 사이에 이제 막 소문이 이미 완전 파다파다 해요, 지금. 아, 난리가 났어요. 이놈의 진짜로. 인기 또,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아, 너무 핫해요, 요새. 맞아, 너무 핫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멜로디 신입생 친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의 버릇이나 습관, 이런 TMI 같은 것들을 제보를 받아봤는데, 괜찮겠어요? 이 자리에서 그냥. 아, 궁금하다. 어떤 소문이 또 퍼졌을지. 얼마든지 공개가 됩니다. 그럼 몇 개만 한번 읽어볼게. 아주 충격적인 게 있다고. 네. 설마. 서은광. 우리 은광이는요, 말할 때 하고 노래 부를 때, 특히 고음 부를 때, 윙크를 자주 해요. 윙크를 자주 하시나요? 윙크 어떻게 한번 보여주세요. 말할 때? 말할 때 하고? 말할 때 하고 노래 부를 때. 노래 부를 때. 근데 네. 특히 고음 할 때 윙크를 자주 해요. 아, 그런가요?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아니, 노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보니까 제가 노래할 때마다 습관이 살짝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저거 미간을 찌푸리면서. 네, 고음 구간을 딱 걸쳐야 될 때가 있으면 살짝 찌푸리면서. 그쵸. 아, 어디, 한쪽만 감기거든요. 이걸 제가 지금 인식도 못해요. 어디 쪽에 감기는지. 찡긋하는 부분이구나. 아, 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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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할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면서 여기가 살짝 찡긋해진다. 그렇죠. 버릇이 있어서. 되게 귀여운 또. 입도 매력이... 돌아가요. 입도 돌아가고. 입도 막 삐뚤어져요, 막. 아, 이것도 새로운 사실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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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건 또 저음 구간에서. 아, 저음 구간. 진짜로 신기하게 저음 구간에서. 뭔가 그게 있어요. 오, 신기하네. 오. 자, 다음 제보는. 네네. 자, 우리 민혁이는요. 네. 멜로디를 설레게 하는 능력이 엄청 아주 많이 뛰어나요. 자, 세상 사랑꾼도 이런 사랑꾼이 없어요. 사랑해. 라고 TMI가 아니고 그냥 해주셨는데 고백, 아 그냥 고백을 해주셨네 네, 아, 뭔가 사랑해. 저는 사랑해 근데 뭐 이렇다면 뭐 뒤에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네 아 사랑해 아 다음에 또 뒤에 있네요 네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설레게 하는 어떻게 건지. 설레게 하는 건지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요 아 궁금하다 궁금하다 어떻게 그 여심을 잘 이렇게 읽는지 저는 여심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 설레게 하려고 한 적이 없고 그냥 저는 항상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이제 팬들을 네.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그냥 저는 진심을 얘기했을 뿐인데 늘 너무 감사하고 예쁘니까 예쁘고 고마워서 예뻐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그러니까 그 팬분들한테도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 그냥 이게 네, 거짓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진심으로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약간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광이 지금 좀 먹으라고 지금 아. 팬분들께서 엄청 이야기해 주시는데 뭐? 제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은광 오빠는요 노래 개사를 즉석으로 끝내주게 잘해요. 오, 개사? 노래 가사를 잘 기억 못하는 건 우리 모두의 비밀. 하지만 이제는 비밀이 아니죠. 네. 은광병. 개사 잘하나요? 즉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노래 가사를 진짜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진짜로. 아, 진짜로. 그래서 뭐. 유신기하다. 제 무대 할 것만. 아, 약간. 프리스타일 래퍼 스타일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약간, 평소 같은 데는 계속 막 부르고 싶잖아요. 아~ 차에서 막 이런 노래하고 싶으면 아~ 그냥 개사에서 멜로디는 기억하니까. 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했던 거, 뭐 최근에 했던 거 혹시 기억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아무도 없을 때 천천히 와. 아, 아무도 없을 때 천천히 와. 오케이. 씻고 기다리고 있어. 잠깐만. 왜 씻고 기다릴까? 아, 땀 흘려가지고. 아, 땀 흘려서. 네, 땀 흘려서. 굉장히 깜짝 놀랐네요, 생방송에. 아, 여기. 요새, 아니, 요새 더워서. 네, 더워요. 낮엔 더워요. 자, 오케이. 씻고 기다리고 있어. 그 다음에. 보드게 힘 꺼내고 있어. 어떻게? 보드게임. 보드게임 꺼내고 있어. 아, 네. 보드게임 꺼내고 있어. 그 다음에. It's alright. 와, 이게. 잘한다. 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런 식의 생각을 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생각, 잘한다. 막, 진짜 신기해.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이제 새로운 가사라든지 작사, 작곡할 때 뭔가 오. 이런 능력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좋아. 맞아. 오. 맞아. 왜냐면 그런 것들이 맞아. 대중분들한테도 입에 붙는 발음들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아. 되게 좋은 능력인데요? 너무 좋네요. 작사, 작곡을 안 하긴 하는데. 아, 그래요? 한번 아, 나 근데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진짜로.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진짜. 자, 또 다음으로는 네. 우리 민혁 오빠는 라이브 방송이나 인터뷰를 마무리할 때 하는 특유의 포즈가 있어요. 어떤. 뭐, 그래요? 무슨 포즈예요? 뭐, 너무 귀여워서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요. 엔딩 요정 같은 건가? 꼭 해주세요. 아, 뭐, 그쵸. 요새 아, 엔딩 약간 요정? 엔딩 요정 같은 거 같은데. 아. 뭐가 있을까? 아, 천천히 밥 먹고. 아, 급한 거 아니에요? 급한 거 아니에요? 천천히. 최근에 약간 시그니처처럼. 아, 만들었구나. 아. 뭐 한, 제가 처음에 한 몇 번 하니까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게 진짜 딱 시그니처로 자리매김해서 이제 항상 인사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 야. 그냥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약간 회식 때 이제 어린 이제 술 많이 들어가셔서 어르신들 약간 인사하는 거. 나 간다. 이런 아 그런 느낌. 그럼요. 지금 팬분들께서 삼키고 해야겠다고. 음식 삼키고 나서 요거는 삼키고 나서 해야 되겠다. 예, 예. 네. 아 근데 아 이거 되게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지금 비투비님들 잘 드셔서 너무 좋다고 지금. 아 네. 지금 약간 자꾸 그 우리 하티 분들께서 저 어떻게 송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송은 옛날에 제가 이번 활동하면서 어떻게 송을 하다가 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걸 했을까? 어떻게 송이 뭐예요? 어떻게 송에서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제가 어떻게 송을 잘한다고 어떻게? 이제 팬분들이 하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얘기해서 아니 보여주는 건 아니고 제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송은 없습니다. 어떻게 송은 찾아보시지 마시고, 네, 여러분. 이러면. 좋은 밤 되세요? 이러면 네. 더 찾아보는 거 아시죠? 노조 찾아볼 것 같아요. 오늘 바로 찾아봐야겠다. 진짜 오랜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녁을 하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제 와서 방송을 하는데 이게 정말 오랜만에 많은 그 시스템이 변했잖아요. 혹시 그거를 다들 좀 느꼈나요? 작년에 이제 컴백했어요. 아, 맞아요. 좀 느꼈어요. 그죠. 약간 좀 이런 거를 느끼면서 막 되게 여러 가지로. 시스템이 변한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 어떻게 송을 하게 됐고 또 이제 은광 소식 들어왔습니다. 저희 은광 오빠는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박자를 가지고 놀면서 랩을 해요. 하지만 잘해요라고 붙여주셨습니다. 랩을 좋아해요. 아까 요신 1983 내 신생 긴급 상황 그래 나 쉴 새 없이 뛰었지만 무자비했던 많은 날이 내게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지금 막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 그래요? 랩의 가사. 어, 혹시 어떤 노래였나요? 쇼미더머니. Better than yesterday. MC 사이퍼. 배치기 선배님의. 근데 막 랩하는 모습이. 나는 100% 고집불통 남알면은 삶의 깨적자.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생은 죽임의 고비를 넘기면 언제나 자신을 몇 배로 단단히 성장시켜차. 와, 딕션이 진짜. 딕션이 진짜 좋다. 아니, 입에 음식물이 있는데도 딕션이 다 들려. 와. 랩을 너무 좋아해요. 스트레스를 평소에. 아 노래방 가서도 또 하기보다 아, 랩하면서 랩으로 이제 스케줄 아, 이동할 때 진짜로 이 랩을 하면 이 딱 딱딱 리듬이 맞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박자가 그러면 아 근데 너무 통쾌해요. 네 지금 너무 웃긴 게 지금 은광이가 얘기하고 있는데 민정이가 옆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얘 또 이걸 하고 있네. 약간 이런 표정으로 아 정말 아무런 이걸 하고 있구나. 그냥 먹고 밥 먹고 있고 그러니까 차에서 이게 너무 네. 이제 익숙하니까 와 어때 약간 옆에서 이런 모습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어 귀엽죠. 어. 그래? 어. 네. 아니, 이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어때? 아, 정말 아니 근데 진짜 에너지가 너무 좋고 이제 사실 라이브가 10분이 남았는데. 여러분 너무 아쉽게 지금 이제 시간상 이제 노래방 기계도 그렇고 노래방 그 게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아. 아 네. 다음에 나온다는 약속 이걸 못 하고 가셨기 때문에 아, 나오셔야 되는 걸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시고. 아, 약속 걸죠. 아, 그 저희가 주시고. 감사하죠. 아, 여기 잡아주세요. 약속 걸어주시고. 네. 아, 좋습니다. 아, 다음번에 나오면은 게임을 조금 더 늘릴까요? 줄일까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이게 첫방이었잖아요. 네. 게임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었던 게 있고 재미없었던 게 있을 거예요. 네. 약간 재밌는 것만 다음에 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아니면 저희는 늘 열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한테 테스트 싫어 가세요. 네. 테스트 불러주세요. 근데 솔직히 진짜 오늘 기광이랑 이렇게 같이 하면서 난 기광이랑 하는 게 너무 편하고 난 당연히 너무 좋고 MC가 돼서 너무 좋지만 오늘 사실 B2B 친구 나왔는데 너무 생각보다 잘해줘가지고 아, 사실 아니, 이 아니, 자체가 아니, 너무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감사합니다, 진짜. 다음 시즌에 네 명으로 그냥 고정 파일럿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맞죠. 아, 그렇게 또. 아, 제가 아까 잠깐 쉴 때 들었거든요. 작가님께서. 10년 차죠, 10년 차. 예, 예, 예. 10년 차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계속 하게 돼요. 계속 어디 그게 들어가려고. 계속 10년 차부터 다들 아이돌들이 어디 가면, 아, 요거 이제 다음부터 저도 이제 같이 한번 슥 이렇게 맞아요. 잘,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은 그냥 우리. 작가님들까지 마이크를 다 달아서 그렇죠. 아, 아니, 진짜로 약간 미국 방송 정기적 방송으로 그렇죠. 오 좋네. 우리가 진행이 좀 잘 안 돼. 약간 얽히고 섞였어. 네. 설켰어. 그러면 그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좋아, 좋아. 그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에 이제 나오기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네. 다음번에 먹고 싶은 음식을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는 이렇게 늦지 않게 배달이 올 수 있도록 그때 진짜 원하는 게 있다면 지금부터 예약 하나요? 아 그쵸? 지금부터 만약 지금 저 지금 또 만약에 전복이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 제작진이 갑니다 바다로 와 가서 잡아옵니다. 자연산으로. 네, 자연산으로. 아직 아닌가요? 요새 거짓 방송하고.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두 분이 잡아 올 거라고, 네,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아, 그건 되죠. 아, 그건 두 분이 직접 잡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이 직접 잡으러 가서 컨텐츠로. 콘텐츠. 우리 둘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수도. 네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먹고 싶은 건 많은데. 네네네. 역시 우리 많은 팬분들의 사랑이. 아. 가장 맛있기 때문에. 오, 우리 멜로디. 네. 저는 그냥 와서 재밌게 놀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시청해주신 우리 멜로디 신입생 그리고 또 라이트 신입생들 그리고 또 하티 신입생들 위해서 한마디 또 이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멜로디 분들의 사랑도 좋지만 피자가 꼭 먹고 싶네요. 피자? 피자. 다음에 먹을 거예요. 아 다음에. 아, 다음에. 와. 예. 어 진짜 생각하고 있었어. 아 장난이고요. 아 멜로디 분들의 사랑. 덕분에 또 이 자리에도 함께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대선배님들과 함께 꾸밀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첫 회 게스트라는 게 괜히 약간 뿌듯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영광이에요. 네, 알게 모르게. 영광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천회 특집에 혹시 나올 계획이 있으신가요? 천회 특집. 아,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요. 어. 아, 아직 천회는 계획이 안 돼 있다. 아, 네, 아직 네. 그래서 아, 자꾸 뭐가 없는데. 자꾸. 안쪽에 뭐가. 아, 여기에 있나요, 뭐가? 손에 있습니다. 아, 선배님 그 뒤에서 조종하신다고. 아, 조종해. 작가님들 저 조종하고 있습니다. 또 은광 씨.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아, 은광 씨도. 예. 저도 뭐 오늘 너무 감사했고 두 분이 너무 이렇게 재밌게 정말 편안하게 사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아유, 또 오늘 또 먹을 거 얘기했잖아요. 예. 나중에 나와서 우리 또 기광 선배님의 짜장라면. 오! 진짜 맛있죠? 어,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가스레인지에서 한번 해볼게. 이거는 제가 뭐 진짜로 기회가 된다고. 정말로. 와. 그걸로 바꿀게요, 저도. 예? 저 그걸로 바꿀게요. 왜요? 예. 아, 진짜 기광이 짜장라면을 나중에 나와서 먹겠다. 예. 두 번 나오면 되죠, 두 번. 아,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한 번은 짜장라면, 뭐 한 번은 뭐 짜파구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저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광이가 짜장라면 한다면 전 옆에서 아까 말했던 그 삼겹살, 꽈리, 고추, 두반장, 볶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너무 기대되는데요. 오히려. 짜장라면이랑 잘 어울려요. 꼭 와주시길 바라겠고. 네. 좋습니다. 일단 이거 드시고 와주세요. 아, 예. 우리 또 라이트 분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또 기광 씨가 해주면. 일단 뭐 저는 오늘 뭐 계속 갈 거예요. 뭐 이게 저는 계속 갈 건데 우리 또 정말 언제 봐도 기분 좋은 우리 B2B 동생들이랑 우리 또 우리 준케 형이랑 또 이렇게 첫 회를 꾸며봤는데 조금 어수선한 감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동생 형과 함께 이렇게 첫 회를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나이스. 형도. 네네. 아, 저희 지금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하티 여러분들. 아, 또 이렇게 저는 너무 지금 또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B2B 동생들 그리고 기광이랑 또 이렇게 같이 좋은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아, 앞으로도 이제 쭉 저희 아돌라 라이브 저희 홈커밍 데이 또 이렇게 시작을 할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우리 지금 함께 좀 B2B 그리고 또 기광이 다 모두 응원 같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 브라보, 브라보. 자, 일단은 이제 얼추 이제 먹을 만큼 좀 든든하게 아직 지금 약간 먹고 있긴 한데 요거 가면서 드시면 아, 예, 예. 아니면 네. 싸가 진짜로 이거는 오케이. 자 이거는 너무 싼데 어 진짜로 이거는 진짜로 싸가 잠깐만요 자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설마 자 게임인가요? 아, 또 치우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놀이지 치우기가 남아 이거는 이거는 게임을 한판 하면서 오케이 치우기를 결정하는 걸로 인정이죠 예. 너무 좋아요 막판 후 자 좋습니다 다음 게임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후라이프 노래 알죠?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후라이팬 놀이 뭐 자기가 이제 뭐 좋아하는 음식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나 배치는 거 하나씩 좋아하는 거예요 뭐 먼저 정할래요 음식 뭐 할까 저 치킨 와, 음식으로? 응. 그럼 전 피자. 피자. 두 글자로 하는 게 좋아. 진짜 먹고 싶은 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양장피. 아, 세 글자 너무 힘들어. 양장피. 너무 힘들어. 너무 많다. 다시 가자.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두 글자. 굴. 굴. 아, 글자가 좋았네. 나 왜 치킨 했지? 굴. 저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백슈. 백슈 먹다고 했잖아. 뭐예요 이게? 영어 이제 유명한 영상 하나씩 할게요. 띵띵띵띵 후라이팬 놀이 치킨 백슈 피자 굴 띵띵띵띵 여덟 번 띵띵띵 후라이팬 놀이 굴 하나 굴 여덟 번이에요? 여덟 번이야. 뜨뜨 굴 아, 그렇게 하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한 번 해봐요. 아, 여덟 번. 들리죠? 여러분, 점점 귀에 뭐가 들리지 않으세요? 자꾸 다시 한번 해라. 이거 본격적으로 소멸을 또 걷게 되네. 저도 들려요, 선배님. 점점 들려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할까요? 네. 띵띵띵띵. 후라이팬 놀이. 치킨 다섯. 치킨. 이거 아니야? 맞아. 이거 아닌가? 아니. 아, 근데 나 여덟 번 안 해봤어. 이거, 아, 그렇구나. 이거. 어려워. 이게 어려워. 처음 외칠 때도. 안 해봤어. 아, 이게. 유세애들이 하는 거지. 이거는 네. 그거 약간. 유세애들이 하는 건 잘 트렌드가 몰라. 바뀐 거라서 우리끼리 합을 보면 돼요.
이거 하는 걸로. 오케이, 그래? 이거 하는 걸로 해서. 5, 6, 7, 8로. 아, 진짜 그래서 만약... 이게 처음 외치는 분들. 찐막, 찐막. 이게 따다, 따다, 굴, 넷. 이렇게 아, 들어가야 돼.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이구, 어렵다. 아, 치킨, 넷. 쟤들이 하는 거. 어휴, 어렵네. 아, 요새 젊은이들은 그렇게 누나? 어휴, 어렵다, 어려워, 이거. 이게 많이 아프겠어. 디스크 걸리겠어. 일단 해보는 걸로. 오케이. 응광이 한번 해보자. 자.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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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이 팬돌이. 치킨 넷!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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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오케이, 오! 치킨. 어, 잠깐만. 이게 한 번은 되는데, 다음이 안 되네. 내쉬울게. 내쉬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팅팅탱탱 후라이팬 놀이. 민준 패. 아, 민준 패 했고요. 앞으로 어렵다. 어깨, 어깨, 고개, 고개, 안무 연습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주. 오, 오. 자, 그러면 제가 뒷정리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이제 손 씻고. 자.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 이거 또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돼요? 아유, 그러면 요거는 근데 아까우니까 싸서 가는 게 아, 이거 진짜 그지? 요거는 너무 요거는 진짜 장원은 봤을 때 너무 아까워. 그래. 많이 남았어. 어, 장원 너무 많이 남아서 요거 가네. 해. 그래 그래. 요거는 장원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와, 감사합니다. 자, 자 그러면 이거, 아 이거를 이거 집에 가서 그 에어프라이어 같은데 돌리면 오. 또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와. 마음은 이게 치워야 되는데. 아니 아니야. 그냥 아우 손대지 마요. 자, 자, 너무 하고 싶은데 자, 이거를 A 이런 정말 금방 치워요. 바로 쌩. 아유 예. 금방 치러 가요. 어 아니 아니요 저 그 가기 전에 은광이 방 한번 구경한 거예요. 아 은광이 방 한번 잠깐 구경하고. 예. 네. 제 방도 한번 구경하고. 네. 자 그러면 부담스러우면. 저도 같이 갈게요. 아, 부담스러운 저랑 같이 가면 돼. 아유, 아유, 그런 걱정을 하지 마요. 네. 선배님들, 잘 놀다 갑니다. 아, 들어가요. 잘 놀다 갑니다. 네, 들어가요. 아, 너무 아쉽네. 아유, 아유. 너무 아쉽네. 아, 이거 하고 갔어야 되는데. 다음번에 꼭 노래하러 다시 와줘. 아, 네. 아유, 그래요. 네. 요거 연습 좀 하고 계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요거. 예. 네. 들어가요. 네. 고생하세요. 안녕. 우리 멜로디 분들 인사하고, 오케이. 어, 마지막까지. 사랑해. 오. 나도 사랑해. 가요 가요 갈게요 진짜 갈게요 네 빠이빠이 네,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세요 잘 먹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후 I love you 아유 잘 썼어